우리 가사 쓰는 동안 릴레이 라방 랜덤 출현. 안녕하세요. 잠시만. 야, 이렇게 하니까 이거 누가 준 거야? 헨. 이거 너무 크구만. 어, 조금 커. 그럼 그냥 세워. 어차피 콘다 하이. 해리포터 다 봤냐고요? 아니요, 죽음의 성물 2편 봐야 돼요. 혼자 있냐고요? 아니요. 뒤에 있는 사람 귀신으로 보이세요? 내가 뭘로 보여? 지금 옆방에 디젤? 이거 뭐 자꾸 조명이 이러냐? 어, 좀. 옆방에 디젤이랑 오하이오 래빗? 가사 쓰고 있고. 오하이오 래빗 지금 다 썼나? 예, 일로 오세요. 썼어. 공항도둑? 그, 잠깐만. 네. 그. 군대님 아직도 성우하시나요? 그때 한 번 이후로 안 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옆에 그 쿤디 오하이오 래빗 디젤이 있어요. 저희 그 긴급 요청합니다. 왜 서리 사인 태그할 때 오하이오 래빗 왜 태그 안 해? 야! 아니에요. 일로 와. 아니, 어엿한 래퍼인데 왜 오하이오 래빗을 태그 안 해? 정식으로 소개할게. 일로 와. 아, 저, 네. 일로 오시고요.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여기 앉아. 일로 여기 형 무릎에 앉아. 앉아. 아이고, 아, 진짜 삼촌 같네. 일로 오시고요. 여기 그 오하이오 래빗이라는 새끼고요. 그 예전부터 랩을 잘하기로 유명했죠. 어디서 유명했는지 잘 몰라요. 하여튼 우리 학교에서 유명했어요. 그래서 저랑 되게 오래전부터 크루를 같이 하다 이번에 서리도 같이 하게 됐는데 니네들이 이거 할 때 안 해갖고 니네 눈을 찔러버리고 싶었대. 얘가 솔직히 양심 고백. 아니 그 화장실에서 욕을 막 하더라고 혼자서. 아, 빨리 왜 나는 태그 안 해 이렇게 하면서. 깜짝 개새끼 같네 이렇게 하면서. 아, 그런 사람 아닌데 약간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옆방에서 디젤이 가사를 쓰고 있는데 디젤이 가사 다 쓰고 여기 오면 제가 가사 쓰러 가고 제가 이제 진행을 맡고 네 그런 식으로 미션. 해서 지금 오늘 서리 멤버들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얼굴 더 보여주세요. 눈빛 좀 막아달라고. 눈빛을 어떻게 막아. 오늘 근데 희수 뭐 그 저 옆에를 켜줘. 옆에 이거? 아니. 아. 네, 하여튼 간에, 그, 저, 멋있게 있냐, 그, 그런 거. 셋보다 나은데. 아우, 등짝 아파. 제가 등, 아직도 아파가지고. 쿤디 모자, 하트. 나름 괜찮아졌지? 좋네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오늘, 신밥는 신밥왕 괜찮아요. 하여튼, 랜덤 출연을 할 거고요. 예, 이번에 쓰는 거 2월에 나오죠. 지금 오늘은 1번 트랙을 하고 있어요. 오늘 입은 옷 이쁘다고요? 자주 입는 옷인데. 평소에 관심이 없었겠지. 맞아. 신바가 진행해야 재밌는데. 그건 맞음. 금방 하고 올게. 알았지? 근데 존나 잘생겼네. 참고로 오늘 제일 못생겼어요. 제가 거울을 봤는데. 이 새끼 오늘 술 취해가지고 저 별로 안 이뻐요 생긴 네. 게. 술을 아직 안 깼어요 사실. 네. 제가 봤을 때. 저 잠깐만 여자친구한테 라이브 방송도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아 부럽네. 그러게. 이미 보고 있나봐. 오늘 예쁘다고요? 오늘 왜 예쁜지 알려드릴까요? 오늘 뭐 영상 찍는 거 있어갖고 저 헤어 메이크업 했어요. 그래갖고 그런 거고. 오늘 세상에 음주 작사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맨정신. 음주 작사 사실 맨정신. 어려워요 되게. 나는 어 그치 나 음주 녹음은 옛날에 많이 했음. 나도 음성 녹음 많이 하지. 음주 진짜? 녹음은 옛날에 좀 많이 했어요. 아 이거 쿤디 잠옷이에요. 몇 년 동안 입었죠? 제가 이거를 진짜 기억하는 게 아 뭐 그 신밥 썰푼 거 알죠? 그 저 핑크 머리였을 때 맞아 그때 그 당분간 안 본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핑크 머리를 이 옷 입고 찍었어요. 응. 그래서 신밥가 그때 카톡으로 당분간 보지 말자 이러고 인스타에다가 키읔키읔 이걸 남겼는데 당시엔 무서운 형이어서 아 진짜 내가 눈밖에 났구나 생각했죠. 아니에요 이거 당 걸린 거 아까 전에 그 스트레칭 했더니 진짜 많이 나아지는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잠옷이에요 얘. 이거 작업실을 편하게 입고 싶을 때 우통 까고 맨날 이거 입어요. 그러니까 이건 쿤디의 젖꼭지와 닿아 있는 옷이죠. 그렇지. 예, 담 걸린 거 지금 이거 아까 만화 올렸는데 그 만화대로 하니까 너무 잘 되더라고요. 야, 좀 더운데 에어컨 틀면 안 될까? 에어컨? 응.
에어컨 어딨어? Fresh as fuck. 나 왜 신발 잘생겨 보냐? 아니 그게 뭐 되게 나 정신 나갔나 봐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그러는데 우리 엄마 정신 나갔어요? 아니 원래 고슴도치가 왜 거기까지만 얘기해? 응? 아니 뭐 그렇다는 거지 그냥. 근데 이거 리얼 잠옷이에요. 또 전만져 신발. 또 방금 남자 저 좋아하는 거 실수로 말했어. 안 추워요. 잡티. 근데 아까 한숨 자고 일어났을 때 지워졌을 텐데. 뭐 바르긴 했어요. 나는 세수까지 했어. 에어컨 틀면 쿤데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드림캐쳐 이거 선물 받은 걸걸요? 그지? 무슨 드림캐쳐? 저거 드림캐쳐. 아 이거? 제가 샀어요? 당시에 사귀던 아 근데 이 똑같은 걸 선물 받은 건 있어. 그건 집에 있어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눈썹 문신했냐고요? 아니요 이거 눈썹 정리한 건데요. 오늘 주제 없어요. 오늘은 그냥 서리 릴레이 라방이고요. 뭐 그냥 좀 놀다가. 최우식 닮았다고요? 진짜 최우식 씨가 들으면 진짜 통탄할 일이네요. 요 최우식. 깐머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발 깐머리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거 제 이마 넓어서 별로 안 예쁠걸요?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 나이 들어 보이지 않을까? 어? 옛날에 이런 머리 했었나? 나 했었지. 근데 이게 머리가 지금 안 이쁘게 보여요. 제 이마 넓어갖고 안 이뻐 보일걸요? 전 모나리자라고요? 근데 이거 자주 했어요 옛날에. 눈썹 정리 눈썹 칼로 하세요. 뽑으세요. 그럼 그 다음 누가 해야 돼? 너지. 나야? 아니지. 아니네 너네. 왜 나야? 나인가? 아니지 형이지. 나야? 아니야 근데 나 현정 8마디 얘 전에 나 8마디 했어. 너 몇 마디 했어? 8마디 했다고? 너 니 몇 마디? 그러니까 8마디를 통째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총 한 게 8마디야. 나 7마디 아니다. 나 5마디 했잖아. 4마디 5마디 9마디 했잖아. 그럼 너는? 나네 그럼? 가. 너 몇 마디인데? 너 가. 네. 나 아직 안 가요. 다시 용인으로 돌아가고 싶어. 머리 넘긴 게 숱이 더 많다고요? 앞머리가 숱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이거. 앞머리 숱을 많이 쳤어요. 깐 게 더 시원해 보인다. 에어컨 트는 게 더 시원해 보이지 무슨 소리예요. 아니 가사는 써야지 일이 우선이지. 새끼들이 노는 것만 그냥 노는 것만 그냥 놀라고 온 거야 이 사람들. 이렇게 다 끝나고. 그치 그치 그치. 우리는 일을 할 시간이에요. 잘못 맞아요. 하여튼간에 쿤디 류준열 닮음 진심. 여러분 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창모한테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창모 닮았다 그래. 뭐? 여기 김경민이 나타났고요. 야 김경민 내 무릎에 앉아. 야 네 시대야? 앉아줄게 한번만. 앉아. 형아 무릎에 앉아. 여기 앉았고요. 아 꼬리뼈가 느껴지고 있어요. 늙어가지고 아 살 빠져가지고. 쿤디 눈썹 눈썹 칼로 정리해요. 뽑아요. 제 정리할걸요? 저는 여자친구가 해주고요. 디젤이당. 진짜 상무 닮음? 안 닮았어요 여러분. 디젤스 또 나이키 입으셨군. 얘가 그 영국 느낌이라서. 아, 뭐지? 아구몬처럼 날리지 너의 아구. 그게 싫다면 대라 너의 고운 뺨 따구. 그러니까 아구지를 맞기 싫으면 뺨을 대라라는데 뭐 결국 똑같은 거 아닌가. 똑같은 말인데 돌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때리겠다. 디젤 애기 같다. 이런 애기는 아 볼파인 애기가 어딨어 씨발. 젤깅 디젤 자다. 디젤 가사 쓰고 왔고. 이 목걸이 하나뿐이죠 그러면. 울먹이는 민율이라고 했는데 귀엽다. 나 진짜 민율이 될게 있어. Crying little kid. 어디 입고 왔어? 아구찜. 키즈 존도 생겼네. 왜? 꼬리뼈? 아파. 조금 꼬리뼈 조금 안 닿게. 엉덩이 살이 닿게 좀 앉아. 아 존나 아프네. 쿵디 귀엽다. 서리 피부 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오늘 저 이거 메이크업 아까 전에 해주시는 분도 습도만 조금 조정해주시면 피부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너도 로션 잘 바르고 다녀 절대. 진짜 너 살 빠지면서 늙어가지고 이거 늘어져 나중에. 쿤디님 뭐해요?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생기기. 지금 야 질문 좀 받고 있어. 자 있어 와봐.
지젤 머리색 뭐예요? 검은색 염색했는데 탈색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빠진 거고. 훈디 오빠 목도리 선물 드리고 싶은데 디아 한번 봐달라고 말씀해주세요. 티아모, 티아모, 브라질, 티아모. 살 빠지면 원래 늙어요 좀. 그러니까 피부가 처진다는 거예요. 영양분 빠져가지고 탄력이. 엄마 같다고요? 쿤디하면 저스티스 성대모사밖에 안 떠올라. 그거밖에 안 봐서 그런 게 아닐까요? 쿤디 음악을 평소에 알았으면 그거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가로수학이 떠올랐을 텐데. 오늘 뭐 좀 혈색이 안 좋네. 혈색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불을 안 켰으니까 혈색이 안 좋아 보이는 거지. 원래 혈색은 괜찮은 거. 띠아몽 셋 다 고양이 닮으셨네요? 아니에요. 난 절대 고양이 상이 아니야. 슈레델라 아니야, 너 네 여자친구 고양이 좀 닮았어. 맞아. 내가? 여자친구 고양이 좀 닮았어. 아 그래? 아니 그 스핑크스 고양이. 택해요. 고양이 내놔. 검정 무지 반팔티 한 반은 내가 입던 걸걸? 서가릴라. 그게 뭐야? 몰라. 술? 너 어제 술 마셨냐? 잘했다. 요 오이글리 샤라우트 오이글리 랩 존나 잘함. 개멋있음. 나 그 힘의 길. 핏 냉수. 나 힘의 길 때문에 오이 길이라고 계속 인식이 돼가지고 오이 길. 그게 뭔데 오이... 힘의 길이가? 그 이제 헬스 트위치 스트리머 있는데 오이 길이라고 읽었었어. 스핑크스 고양이 닮았죠? 진짜 닮았어. 스핑크스. 근데. 맞아, 얘 진짜 스핑크스 고양이. 그런 거라 도베르만 닮았다는 얘기도 하더라. 향기롭습니다. 네. 향기롭지 않았다면 진지하게 통술 쳤을 거예요. 맞아요. 스카이밍 형 선대모세요? 그거 유튜브에 클립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입꼬리가 너무 예뻐 다들? 못생겼어. 못생겼어. 아 그거? 알지? 혼자만 같아서도 민망한데 20이라도. 오늘 가장 힘들었던 일. 아 저 아까 담이 와가지고 아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 자고 일어났음. Speaking English please. Nope. We are Korean. 오늘 가장 힘들었던 일? My blood tag, black, blue and red. 건곤 감리, you know? Vice versa? 아, skr. skr. 말투 좀 할 수 있어. 아, 제가 있잖아요. 아, 이거 냈는데. 아, 그건 사람들 잘 몰라. 아, 뭐지. 디젤은 설이면서 랩이 왜 이렇게 뜨거움? 아니, 목욕탕에 뜨거운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냉탕도 있잖아요. 생김새 저랑 같은 종족 CC라고 하시는데 오이글리님 존나 잘생겼어요, 여러분. 맞아요. 걔 진짜 지금 21세기 남자형이야. 그리고 21세기 남자시겠지. 존나 멋있게 생겼어. 존나 멋있게, 존나 멋있게 생기고 우리 같은 개 씨야 찌라시 같은 새끼들하고 다르게 씹 근본 다리 존나 길고 연예인 핏.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저처럼 생겼어요. 저처럼 생겼죠.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는 19세기 19세기 저 몽골로이드지. 20세기 남자형은 저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이 나를 좋아. 쌍꺼풀도 진하고 아이고 눈썹도 잘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나 할머니... 그 어머니의 딸들이 날 좋아해야 되는데 어머니의 딸들은 날 별로 안 좋아하고 나 할머님들이 나 좋아해. 그 군인상이라고 좋아해. 얼굴 박정희 장군 아... 시대 때 있으면 장군감이었겠네. 귓불도 귓불 이게 뭐야? 귀게 뭔가 이게? 어? 귀게게 너 투폰 지켜 여 다시 또 내려 너? 어? 너 중국 유학생. 20세기 남자형은 정확하게 나다. 나라. 그 뭐 누구라 그랬지? 그 막 신성일 막 이런 사람들 유의 아, 얼굴이라고. 너는 내가 되고 그 신성우구나 미안해. 쿤디랑 디젤이랑 닮은 거는 네, 맞아요. 닮았죠. 디젤이 근데 한참 벌크업 해가지고 안 닮아졌었는데 다시 닮아졌어요. 아 얘가 사열이 또 빠졌어. 맞아. 수많은 시연 정수리 냄새 말하는 애들 100% 중딩 아니면 고딩이야. 맞아. 니네 근데 정수리 냄새가 그렇게 나? 나? 나 심하면 심하지. 아, 나는 머리를 맨날 감아서. 나도 머리 맨날 감어. 안 감았을 때 얘기야. 근데 오늘은 안 감고 왔어. 너 사실 잘 안 감잖아 원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20세기 된 지 21년 됐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21년 20세기 남자? 예. Yeah. 예. Yeah. 야, yeah, motherfucker man. Yo. 아, 눈썹은 심바가 제일 길죠? 눈썹이 심바 쿤디 디젤 손. 얘가 좀 짧아요. 근데 그게 좀 약간 슈나우저 같아서 좀 호감임. 짧고 굵지. 짧고 굵다. 아, 뭐야? 지금 별로 아, 오네. 서리고 스포해 달라고? 안 돼. 안 돼.
너무 많이 했어 내가. 혼나. 디젤한테 혼날 수도 있고, 아 디젤이 난다. 저 뭐야 비양한테 일단 혼날 수도 있고. 허허. 짱남이 오늘부터 연애를 합니다. 내다 버린 6개월. 불알한 짱남. 요. 한 짱남. 아 일단 짱남은 다시 말해 너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 맞아. 그런 건데 마음이 아프겠다. Merchandise. 공감 능력 발휘. 그렇게 해서 진짜 힘내라. 나 DSEL님 귀여워요. 이거는 처음 보는 것 같다. 저 어떻게 읽는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어. 디슬. 디슬 대 디슬. 어쩔 수 없죠. 자, 어쩔 수 없어요. 다음으로 나아갑시다. 뭐 6개월 정도면 괜찮죠. 맞아. 6개월 정도면 뭐. 대학 두 개 붙었는데 축하해주세요. 어디 대학인지 말을 해야지. 대학 이름 막 진짜 7글자 8글자고 이러면 안 돼. 어? 어디 어디 무슨 과학기술대학교 뭐 이따 내면 안 돼. 어? 거기는 돈만 내면 다 붙어. 아 백석예술대학교 같은데? 어디 대학교인지 얘기해. 백석예술대학교는 아니지. 백석예술대학교는 괜찮아. 고마워. 너는 경영학과잖아 병신아. 이 새끼 아니야. 이 새끼 병신.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네.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래. 넌 예술학과가 아니야 미친놈아. 그게 더 간지. 그러니까 한국 외대 공대 같은 거야. 그래 어쩌라고 씨발. 하여튼 이 새끼 경영학과야. 왜 경영학과인 줄 알아요? 나중에 엄마 아빠 치킨집 물려받으려고 경영학과야. 뭔 소리야. 나 퍼프데디 되고 싶어서 갔어 씨발로. 아 육군사관학교는 아 개쩔지. 육사라고 하잖아. 육사 24. 여기서 퉁을 치려 그래. 갔으면 됐잖아. 어. 너 일주일 다녔잖아. 그치. 너 자퇴했어? 어? 제적당해서 제적당해서. 아 제적당해서 어. 안 가서? 야 약한 스킬해. 퍼프 데디. 육사 가기 졸라 힘들죠. 육사? 어 졸라 힘들지. 육사? 육사. 24. 아씨 존나 재밌다. 아우씨. 제가 지금 위협 당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뼈밖에 없었고 마지막 아파요. 일주일? 대밖에 안 보이고 다 로딩 중. 아 그래요? 입시 고인물인 극드림. 아니요 전 강남대 나왔는데. 강남대 아세요 여러분? 강남대도 씨발 강남에 없잖아. 강남대학교 74년도까지 강남에 있었다. 나 강남 정확하게 얘기한다. 강남 태권도장. 강남 태권도장? 어. 앞에 세 글자 더 붙어. 초인류인. 초인류 강남 태권도요? 어. 말 왜 이렇게 빨라요? 래퍼. 찐으로 극혐한 표정인데. 얘 용인에 있는 강남대. 저희 동네에 있어요. 뭐요? 가천대 실력과 경기대 공공안전. 공공안전이 뭐야? 그러니까 가천대 저 예전에 저 11년도에는 그 가천대가 경원대 그리고 경원대. 경기대 강남대 이렇게 해서 경기 경원 강남이 같은 라인이었어. 근데 강남대에서 그 교수가 한 명이 졸업생 데리고 가가지고 고문하고 똥맥이고 막 이랬어. 어 존나 병신. 어 미친 새끼라고 할 수 있지. 가족 경영하는 회사에서 그래갖고 인분 교수 사건이라고 그때부터 강남대학교 떡락하기 시작하고 비리 터지고 이래가지고. 그 윤신일 총장이었나? 하여튼 그 총장 일가가 앞에 학교 상권이랑 다 먹고 막 개지랄 연병을 해서 좆됐다. 근데 가천대 갔으면은 급 존나 높았죠. 왜냐? 왜 가천대가 됐냐? 가천의대랑 합치면서 가천대로 바꿨어요. 가천대 아카시가 다닙니다. 아카시가 가천대 시잼도 그 가천대 출신. 어 시잼 가천대 최대일걸? 대형. 가천대 가세요. 근데 심리학과는 공공안전 가라. 저기가 공공안전은 뭐야? 어? 아 이제 그 녹색 어머니 하는 거야? 아, 녹색 어머니학과? Green Mother. 뭐 공공안전과가 있어? 뭐 하는 건데? 모르지 나도. 어. 언제 가사가 가장 잘 써줘요? Anytime. Yo.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은? 사랑은 표현이고 언어고. 씨발이지. 세계고 지구다. 사랑은? 사랑은 곧 나고 너는 우주야. 곧 우주야. 오 씨발. 전체는 나고 나는 전체다. 전체 요리. 아씨. 아 너무 아프네. 일로 와. 아 씨발 의자 갖고 와. 의자를 갖고 오면 되잖아. 형 여기 앉으라며.
아니 의자 갖고 와 빨리 가서. 한 명 정도는 더 있어도 되잖아. 내가 앉는다 이거.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오늘의 TMI. 제일 좋아하는 인스턴트 식품. 라면. 라면이죠. 규정님 고양이 보셨나요? 고양이 성대모사만 더 해달라고. 추르. 추르 어딨냐고. 병신 같은 쥐새끼야. 그거 했어? 라고 어. 말할 것 같아. 아 그래. 어, 고양이. 오케이. 사람 말할 수 있었다면. 세팍타크로 하세요? 세팍타크로 졸라 멋있는 발차기 하는 족구 아니에요? 세팍타크로 비치. 세팍타크로 비치. 나 이거밖에 몰라. 그게 그 마더 한 장면을 인용한 거야. 마더에서 너 이거 사과 잘 물고 있어. 움직이면 큰일 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동네 출신 송세병님이 세팍타크로 특채 경사. 추르 내놔. 세팍타크로 파이팅. 강남대 평일 경쟁률 셌다고요? 세상이 망해도 얼마나 망한 건가. 어 이거 좋네. 이거 어. 좋네. 래퍼들도 영어 가사 쓰려고 영어 공부하나요? 아니요. 한 애들도 아, 있어. BY형. 유일하게 저 BY형을 어. 좀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공부함. 공부를 해가지고 쓰려고 하더라고. 대단한 거지? 진짜 대단한 거야. 진짜 그리고 요번에 요너도 하면서 영어 공부에 조금 재미를 붙인 것 같더라고. 예, 약간 좀 자랑 좀 하자면 그 알고리즘이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거 저한테 검사 많이 받았습니다. 어 그랬어? 어. 아 근데 좋았어. 진짜 좋았어. 아니 근데 일단 랩이 한국어 랩이랑 똑같아. 와 너무 좋아. 그 다음 누구? 예. 나니? 나니? 너야? 형 8마디 했어? 나 8마디. 그럼 형 어, 오케이. 제가 쓰고 올게요. 여기 얘네가 놀고 계세요. 앉아. 너 어디 가 새끼야. 나 틀려주려고. 우리 오케이. 연애 세포 죽었는데 살리는 법 알려주세요. 야, 연애 세포 죽었는데 살리는 방법 알려달라는데. 황우석 봐서 주기 세포 그거 해보라고 해. 그 뭐야? 어 뭐 그래요. 넘길게요 일단. 연애세포가 죽은 걸 뭐 어떡해? 연애세포가 죽었다는 게 뭔 소림? 아 그냥 이제 연애 하고 싶은데 연애 할 맘 안 생긴다는 거 연애세포가 죽었다고 하는 거야. 아니 연애 하고 싶은데 할 맘이 안 생긴다는 말 자체가 애초에 상충을 하잖아. 그게 연애세포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밥을 희수 같은 먹고 경우... 싶은데 밥을 안 먹고 싶다잖아. 희수도 연애하고 싶어 하잖아. 그럼 못 하잖아. 연애세포가 죽은 거지. 너 이거 알려줘. 아 다섯 쿤디 15명이면 씨바 절대 안 해. 쿤디 5명이지. 그래도 요리라도 5개 해가지고 음식점 운영할 수 있잖아. 와 좆되겠다. 어. 괜찮은데? 저도 쿤디 5명을 할게요.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왜 다섯 쿤디 15명 해가지고 15년 뒤에 키우면 되지. 최애 라면은? 저는 김치라면이에요. 너 그거 뭔지 알아? 어? 그냥 김치라면으로 써있어. 뭔지 알아. 아빠 여보세요? 예, 밥 먹었어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차 뜨면 갈 것 같아요. 첫차 뜨면 갈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 그 마포구청. 네. 예. 그 김치라면이라고 진짜 그냥 김치라면이라고 써있어요. 아니 막 그냥 김치라면이야. 뭔지 알지? 우리 집에 있는 거. 어. 그거 개맛있음. 거기에 김치 좀 넣고 후추 뿌려서 먹으면 개맛있음. 어 그렇고 이거 좀 맥이네. 저희 언니가 코쿤 판다씨 너무 좋아해요. 코드콘스트 씨랑 판다 좋아한다.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코쿤 판다 아닙니다. 쿤디 판다입니다. 코쿤 판다 아니에요. 코쿤은 코드콘스트라는 형이 따로 있고 클럽 코쿤 말하는 걸 수도 있지. 클럽 코쿤을 말한 걸 수도 있고 어. 어쨌든 열받게 하지 마십시오. 냥이 키우면 이름 뭘로 줄까요? 남동이 아니야? 아니 원래 제가 그 데려오려고 했던 고양이가 있었음. 그래서 옛날에 라이브 방송으로도 그 이거 막 질문 받고 이름 추천 받았는데 이제 그 계획이 빠그라지면서
맞아, 원래 12월에 데리고 오려고 했죠. 네, 이제 아마 내년 1월부터 키울 것 같은데, 개 이름은 지금 제가 연남동사이기 때문에, 남동이로. 또 이게 경민이 아이디어인데, 경민이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이름이 도동이에요. 근데 그게 얘 동네가 상도동이어서 도동인데 괜찮더라고. 남동이 좀 귀엽잖아. 을지문덕 안에 사투리 쓰세요? 안 씁니다. 저는 근데 이 사투리라고 하는 거를 약간 언어의 지역적인 변형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사실은 동네마다 다 사투리가 있지 않나? 나도 뭐 너도 뭔가 너 뭔가... 너네 동네만의 뭐가 있을 거고. 그건 슬랭. 그렇죠. 그니까 나는 이제 딸배 이런 것도 나는 사투리로 본다는 거야, 결국. 아. 대댄지? 그 하는 거. 댄지, 브랜치, 대댄지, 돌려라 한 판, 엎어라 한 판. 그것도 다 다른 사투리로 봅니다. 좀 개소리 같긴 한데, 뭐, 어쨌든, 뭐. 살을 너무 많이 들려. 이거 좀 질문 좋은데요? 뭐야. 박경진 씨. 네. 하와이안 피자 좋아하세요? 맛있지. 나는 그닥. 이거 금기야? 나는 하와이안 피자 먹는 사람 이해 안 가. 나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사람마다 입맛 다른 거니까. 난 주면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자기 돈 주고 사먹겠다? 아, 내 돈 주고는 안 사먹을 것 같은데. 아, 여러분, 하와이안 피자 이래요. 솔직히 말하잖아요. 소신 발언. 하와이안 피자 좀 쓰레기 같습니다. 별로예요. 하와이안 피자, 일단 피자에 단맛이 들어가는 거 싫어요. 고구마 피자 이런 거 있죠. 고구마 무스 들어가는 거. 나는 나 그거는 좋아해. 고구마 무스 말고 그 피자스쿨 고구마 피자 맛있어. 그거는 인정이지. 그 머스타드 소스가 그게 졸라 맛있어. 그게 또 맛이 있지. 피자는 아니 뭐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셔서 이 세상에서 빨리 없애주세요 그걸. 짬뽕 대 짜장면. 아 이거 술 마신 날은 무조건 짬뽕. 저는 무조건 그냥 짬뽕이에요. 무조건 짬뽕인데 이제 제가 중국집을 많이 시켜 먹는데 1년에 한 150번 시켜 먹는다고 하면 3번 짜장면을 먹어요. 짜장면 들어오는 쿨타임이 달라. 그리고 짜장면보다 짜파게티가 더 맛있음. 나 짜장 짬뽕을 나 같은 경우는 크게 엄청 선호하진 않아서. 아 그리고 짬뽕집들은 진짜 죽이는 데가 정말 죽여져요. 근데 짜장면 맛집은 사실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인천에? 아, 인천에. 유니짜장. 유니짜장 맛있고. 근데 짬뽕은 거의 뭐, 일단 뭐, 강원도 쪽 올라가면. 조진 데가 뭐 있지. 끝내주는 데들 많고, 부산도 많고. 짜왕도 맛있었네. 짜왕 맛있지. 곧. 제 가족이 될 먼치킨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시 봐요. 먼치맨 어때요? 먼치맨? 먼치맨 좋을 것 같은데? 네. 치킨. 먼치맨. 먼치맨. 이 먼치킨을 데려온다고 했을 때 먼치맨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확률 경우가 많이 적거든요. 아니면 여자면 먼치걸. 먼치걸 좋은데? 파워커플 걸쳐. 저는 먼치맨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시의적절하네. 마침 먼치맨도 유명해졌고. 그치. 먼치킨이고. 이제 이름을 지어줘야 되고, 이미 있는 이름이었고. 그러니까. 먼치맨으로 하세요. 확인합니다. 확인할 거예요. 네. 먼치킨 이름 지어달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하셨어. 다급했나. 10분 후에 입양을 하나 본데. 고양이 시청 태권도 선수단 화이팅! 화이팅!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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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비비부! 뿌뿌뿌이! 두 더지로 한다고? 안 돼. 파스타 종류 토마토 대 크림 대 올. 이거는 이제 저는 뭐 다 만들어 다른 것 같아. 그 경민이가 그래도 제 음식 제일 많이 먹어봤으니까 뭐 경민이가 한번 저한테 빈도수로는 붉은 류가 조금 많긴 한데 최근에 먹은 건 오일 파스타에 가까웠잖아. 그렇지. 오일 파스타가 마지막에 먹었으니까.
최근에 이제 삼겹살을 구운 삼겹살을 배달시켜서 거기다 이제 파스타 이렇게 해 먹었는데 끝내줬습니다. 맛있겠다. 맛있지. 어 친구가 개무시해요. 잘난 척 오지게 하고. 이런 친구들 있어요. 일단 어 이게 약간 좀 장난처럼 하는 경우가 있고 장난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찐텐으로 무시하는 애들이 찐텐으로 무시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일단 본인을 존중한 만큼 당신을 존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화하다 보면은 느낌이 쎄하고 아, 나 왜 이 사람한테 대하고 싶지 않지? 자존감 개 떨어져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말을 못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얘기들이 들려오죠 이제. 그치? 야 근데 걔 좀 이상하지 않아? 근데 이제 그때 어 그치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무리들이 생기지. 무리들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나눠지고 뭐 그러다 다시 뭐 한 5년 후에 잔돈 됐어요 아저씨 그 가사처럼. 맞아. 사나이들이 째째하게 주변에 털털한 친구들이 우리 때문에 짜증 좀 났을걸. 잘난 척 오지게 하는 거는 결국 가면 그 잘난 척이 다시 잘못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일단은 잘난 척하고 개무시를 한다 이러면 일단은 말을 하세요. 뭐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친구가 아니고 그냥 뭐 학교 친구 뭐 반 친구 솔직히 반 친구 친구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학교에 등록을 했는데 학교에서 임의로 정해준 어떠한 울타리에 강제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친구라고 할 수 없어요. 립밤 나 근데 아까 자고 일어나가지고 다 지워졌나봐. 디젤형 쿤디형 램레슨 하시나요? 저는 합니다. 저도 지금 하고 싶은데 좀 바빠서 지금 못해요. 아마 내년부터 다시 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뭔가 하려고 했고 또 이제 레슨을 또 제가 한 1년 반 정도 쉬었는데 1년 반 쉬었는데 이제 레슨 그게 좀 저도 좀 정신적으로 조금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막 이렇게 레슨생도 엄청 케어를 내가 지금 열심히 해주려고 하거든. 근데 그게 안 돼서 좀 그랬는데 이제 슬슬 해야죠. 하고 뭐 몇 명을 하는 게 좋을까? 50명? 아니 1대1이야. 쿤디 판다와 50인의 도적단 해가지고 천일여화처럼 한번 약간 사나 해적단을 만드는 거지. 너 레슨 시작한 순간에 내가 리더인 대규모 크루에 들어오는 거야. 맞아. KP팸에 들어오는 거야. 어쨌든 레슨합니다. 뭐 오하이오 래빗이 레슨 하시나요? 아니 안 해요. 네, 오하이오 래빗은 아직 족밥이라 안 되나 봐요. 네, 네 맞는 말이죠. 역시 아무래도 그 하긴 뭐 누가 받고 싶겠어요. 이렇게 개무시라는 친구가 있다 손절하세요. 아, 레슨 공지는 뭐 할 때 올릴게요. 차돌 짬뽕 해물 짬뽕 나 해짬. 근데 그 짬뽕 지존이라고 체인점 있어요. 처음에 먹었는데 거기가 진짜 별로였어 나는. 너 별로라고 했잖아. 먹다 보니까 이게 맛있어. 근데 거기가 차돌 짬뽕이. 술 먹고 먹으면 맛있더라. 난 술 안 먹어도 가끔 가 생각나지. 나 그때 너랑 체리 콩 누나랑 엘비 형이랑 갔을 때가 처음 가는 거였어. 아 맞아. 그때 재밌었지. 아 존나 재밌었지. 해물 짬뽕은 근데 일단 깊이가 다르죠. 실패할 확률이 낮아? 네 실패할 확률이 낮아요. 왜냐면 짬뽕 국물에 그 양파랑 막 뭐 고추장이랑 막 이런 거 다 들어왔는데 거기에 오징어? 또 뭐 그때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제 인생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짬뽕 중에 하나가 저랑 이제 오하이오 래빗이랑 기흥 작업실을 썼을 때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신들린 짬뽕? 신짬, 신들린 짬뽕. 네 그런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낙지 한 마리 짬뽕이라고 있어요. 그게 진짜 말이 안 됐죠. 낙지 진짜 이렇게 준다니까. 아 짬뽕 위에 낙지 한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라서 먹는 거. 원낙짬뽕 졸라 맛있습니다. 혹시라도 서울 근처에 낙지 짬뽕 맛있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DM 주세요. 제가 DM을 다 읽습니다. 다 읽는데 답장을 못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답장하면 2박 3일 걸려. 래퍼분들 중에 쿤디님 요리 먹어본 사람 누구누구 있어요? 한번 리스트업을 해볼게요. 디젤
심바. 심바. 오하이오 래빗. 어. 참외는 안 먹었지. 참외는 안 먹어봤지. 올티. 첼비. 체리콕. 원텔 먹었냐? 원텔 먹어봤지. 재원이 먹어봤어? 오르내림 먹어봤죠. 이로안. 먼치맨. 먼치맨. 키드킹. 브린. 도넛맨. 어. 비와이는 안 먹어보고. 그냥 너네 집 온 적 있냐? 아니, 없지. 어. 그 정도의 사이인가 보다. 복, 복! 어. 복, 소환. 됐어. 이제 너가 진행해. 우리 나 금방 올 거야. 보여주고. 근데 이게 고기, 어. 뭐, 야, 어쨌든 야, 요리 먹은 사람 그 정도 있나 봐요. 다, 쿤디, 그런 거 같은데. 친구가 짱남한테 이식당에서 울고 있는데 뭐라고 위로해줘야 되냐? 뭐 위로해주고 짜시고가 할 게 없지 않나 솔직히? 그치. 친구가 뭐 울고 있는 거면은 울지 마. 그치. 그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뭐라고 위로해줄 게 더 이상 있나? 어쩔 수 없죠. 그치? 만약에 형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당해서 울고 있어. 그럼 형 어? 어 뭐 힘내라. 잘 될 거야. 어. 그 정도밖에 없는 걸로. 언젠간 다 헤어져요, 고등학교 친구들과. 대학생활 여우. 걱정되는 거 어떻게 정하여? 왜 지키냐? 초등학교 다닐 때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도 걱정되죠?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걱정되죠?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생활 걱정되는 거? 늘 걱정하면서 살아요, 사람은. 야, 내가 이 자리에 앉을래. 그래, 앉아. 왜냐면 넌 이 자리에 앉아도 멀쩡해 보이는데 나는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시커매 보여. Like dead man. 요. 대학생활 걱정되는데 대학생활 가면 고등학교 친구 다 까먹어. 대학생 존나 대학교 존나 재밌어. 일주일 다녔을 때도 재밌었어. 이거는 치매는 진짜로 병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피해를 주겠지만 물론 그쪽 집에 잘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 수도 있지만.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잘 얘기를 해보시는 게 질병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래퍼를 꿈꾸는 소녀에게 한마디. 꿈 열심히 꾸세요. Keep going. 래퍼 꿈꾸는 소녀들은 어지간하면 래퍼 남자친구를 만나더라. 그런가? 내가 본 사람 다 그런 것 같은데. 나도 대부분이. 내가 아는 한에서는. 그지? 축하해. 코로나 끝나면 공연도 계획 중이신가요? 말로 하시. 이거 말해드릴게요. 제 어저께 제 친구들이 제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랑 제 친구들 만났는데, 어저께 그 친구들이 수지 사진 보내면서 제 여자친구랑 너무 닮았다고 했단 말임. 근데 어떤 사진 보면 조금 이미지상으로 내가 봤을 때 형이 더 수지를 닮았지. 이거 봐봐. 내가 사진 보여줄게. 내가 수지를 좀 더 닮긴 했어. 잠깐만. 요런 사진 보면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런 사진 보면 뭔 느낌인지 알겠지? 옆태에서? 어, 옆태가. 닮았지, 좀. 사실 나 수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이런 거. 아, 알아. 알지, 당연히 알지. 원래 서로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닮았다고? 나 닮았어. 수지 닮은 것도 보여줘야 돼? 니네 또 나한테 사과하게 된다. 씨발, 나한테 무조건 사과할 거야, 니네는. 내가 두세 번째 온다, 씨. 아니 이거 두세 번이 아니라 나는 씨 평생 살면서 자꾸만 사람들한테 봐봐. 닮았지? 왜? 나랑 닮았어. 옆에 수지야? 어. 수지랑 수아레즈. 아니 진짜 닮았는데 어떡해. 아, 닮았지? 어.
닮았네, 어떡함. 안 닮았다 해? 닮았는데? 어이씨. 웃긴 사람들이네. 자격지심이 너무 심하다고? 자칭 래퍼들한테 쓴소리 좀 해주세요. 자칭 래퍼들이 래퍼인데 뭐, 뭔 소리 하고 있어. 쓴소리를 왜? 아니, 이 새끼 어이가 없는 게, 이 새끼가, 민수야, 뒤질래? 민수거든, 이 새끼 이름? 어떻게 알아? 그냥 이름 민수더라고. 아... 아니, 갑자기, 형, 물어볼 게 있어. 뭐, 이지랄아. 그래서, 뭐, 이랬어. 했더니, 쿤디판단 친해? 이지랄이 나한테. 씨발 새끼야, 짜증나잖아, 벌써. 그치. 아니, 너는 내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고 있으면은 사진을 찍은 게 몇 장인지를 좀 보든가. 어? 아니 나한테 그래서 친해? 물어봤고 내가 그랬어. 내가 친하다 하면 어쩔 거고 안 친하다 하면 어쩔 거야. 뭐 할 건데? 친하면 뭐라 뭐 어떻게 할 건데? 어, 친하면 뭐 부탁할 거야? 아 그렇구나. 이지랄할 거 아니야. 씨. 괜찮아. 그만 화내. 영향가 없는 어이없는 새끼라니까 저 새끼 저거. 아 그렇구나. 아. 대박. 뭐 이지랄하고 말 거 아님. 왜 내가 귀찮게 만들어 자꾸 나를. 씨. 영향가가 없었어요. 대학 때문에 열등감 생기고 자존감 떡락하고 있어요. 대학 때문에 네가 열등감이 생기면은 대학을 다시 가. 재수하라는 말 아니야? 어, 진짜로 네가 개 같으면 1년 동안 핸드폰 없애고 다시 가. 어? 아니 진짜로 네가 자존감이 떨어질 정도로 그런 거면은 고쳐야지. 대학 때문에 그런 건데. 그치? 진짜 현실적임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뒤질래? 너가 너무하는 거야. 정신 차려. 너 같은 새끼 한두 명인 줄 알아? 이 새끼가 이게. 대한민국에 다섯 명 있어. 존나 많아, 이 새끼야. 아니 무슨 지 친구인 줄 알아? 친구한테 야, 내가 네한테 DM 해가지고 야, 너 키드밀리랑 친함? 이러면 넌 벌써 짜증 나잖아, 너도. 아 씨발 몰라서 물어? 뭐 어쩔 건데 그래서 내가. 어 그러면은 나올 말들이 거의 대부분 존나 짜증 나는 말. 사인 좀 받아주면 안 돼? 뭐 아니면 뭐 그치 개뻔하지. 어 야 나중에 한번 술자리 불러주면 안 돼? 존나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 다 골라서 하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세상에 니밖에 없는 줄 알아 이 새끼야. 이씨. 어우 개새끼 민수 새끼. 아 올해 앨범 이거 너무 많아서 한번 해줘야 되나? 아 올해 앨범 탑3 꺼져. 아 어 이거는 은따 시킨다고요? 무죄야. 정신 차려. 이 새끼가 친구가 25살에 무슨 딸을 시켜, 이씨. 와, 내, 아, 근데 있어. 내 친구들도 다른 그룹 애들이 있는데, 걔네가 그, 은딸을 하긴 해. 여러분, 다른 그룹 애들은 그러지만, 데자부 그룹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미치. 김경민 그룹도 그런 거 안 해요? 서리 그룹? 아, 이 병신 아니야? 저기 차려! 25살 처먹고, 씨. 한 번만 더 살면, 진짜, 50살인 새끼들이 왜 그러는 거야? 길냥이들이랑 친하신가? 존나 시끄러워요, 걔네. 파슬리 기도 들어간 적 있나? 존나. 형, 나는 대학교 안 가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뭐 너가 대학교 안 가는 거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너가 아니 안 가는 열심히 살든가. 아니 네가 대학 안 가는 만큼 다른 걸 하고 열심히 살 거야? 집에서 롤 할 거면 대학을 가. 뒤에 누구 있으면요 무슨 아저씨 내가 이겨요. BY랑 친해요? 아씨 DJ랑 친해. 저 지금. 대학 친구 사귀는 법 알려주세요. 엉덩이는 한 개에 두 개요. 한 개죠. 20년 마지막 날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법. 잠자는 게 가장 의미 있지. 아니야 아니야. 여자친구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설이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사실 근데 미안해. 사실 의미 있게 의미 있게는 잠 잘 자는 거. 하루 아침에 하루 개운하게 1월 1일 날 아침에 으아 잘 잤. 이렇게 일어나는 게 제일 기분 좋잖아. 맞아 맞아. 어 2021년이네 올해도 코로나로 화이팅 이렇게 하면서 돈도 못 벌고. 뒤에 누가 인사하는데 희수려나? 아니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희수가 물건 아 냅둬 그냥 더 그냥 뒤에 누구 있는데? 아 신경 쓰지 마 병신아 그래. 지잡 일반대도 인사를 줬는데. 아 뭐 저런 걸 물어보고 있어. 일지망 대학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지망 가세요. 공공안전부 경찰 행정 아 법학과 이것저것 있구나. 심리학 쪽에 있다. 심리학과가 그 쿤디판한테 레슨 받으면 국회 원탑 되나요?
어떻게 하면 대자보 들어가요? 랩 존나 잘하면 돼. 네, 햄버거 시키려고 하는데 뭐 드실래요? 아, 햄버거. 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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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괜찮습니다. 저 미래 장래희망 래퍼예요. 미래 장래희망이야? 지금 장래희망 아닌 거야? 장래희망이 나중에 미래. 나중에 장래희망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오빠들 좀 착하게 말해주면 안 되나요? 그러면은 어? NCT 라방에 들어가야지. 어? 그러면은 방탄소년단 라방에 들어가야지. 어? 착한 사람을 바라면. 그럴 뱅. 거면 그 법륜스님 그 저 유튜브를 봐야지. 뱅. 어? 힙합 씨발 보는데. 힙합은 성격 들어온 거야. 나는 그 중에서도 성격 좆같거든? 들으면 나가. 보기 싫으면. 이 새끼가 이게 약간 나약해가지고 그냥 어? 여진아 수고했다. 내 사진이어가지고 해준다. 여진아 수고했어. 내가 해봤자 소용없는 것 같다 보니까. 투명 망토대 딱총 망무 지팡이대 부활의 돌. 야 이건 나중에 하자. 나중에. 나는 어려워. 나 어려워. 신바 때린 썰 좀 풀어주세요. 귀엽다. 풀어봐. 이게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하면은 화장실에 수건이 있어서 썼다. 알고 보니까 그거 걸레라고 신바가 말했다. 근데 존나 비열하게 웃었다. 빵이 쳤다. 아니 그냥 쟤 병신했냐 이러고 웃었더니 벽으로 몰더니 팸. 와, 한 3대 정도 때리니까 신바가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라고. 잠깐만 이렇게 한 거임.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그땐 피지컬로 형이 이겼었지. 아니 무슨 걸레로 머리를 닦고 있길래 저는 웃겨서. 강남 서초 지역 여고생인데 경험이 개 어려워요. 일단 강남 서초 지역 여고생이라는 거 말한 데서 약간 스웨거를 느낄 수 있어. 그치. 우리 집 돈 존나 많다. 근데 영어 개 어렵다? 코로나 끝나면 유학 보내달라고 하세요. 무조건이지. 아시겠죠? 서초 지역 살면 그럴 수 있어요. 파이팅. 스님한테 빚을 팔아야 된다면 아이 저 이모부한테 빚 못 팔아요. 이모부 스님이죠? 어. 지금은 아닐 거야. 아 오케이. 오하이 랩이 잘생겼다고요? 허허. 잘생겼어요. 랩 레슨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한 시간 만에. 그 뒤로는 잘할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그러죠 뭐. 뭐 어떻게 가르치냐니. 네. 그리고 알고 싶으면 됐네. 아 평생 그냥 이때 피어싱 너무 뚫고 싶네. 이미 양쪽 8개인데 그냥 뚫지 말까? 친구도 그만 뚫어요. 이거 여러분 아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중독이에요. 중독만 있는 게 아님. 얼마냐고? 얼마인지는 나한테 DM해. 근데 나 지금 레슨 꽉 차서 안 받을 거야. 10명 넘게 10명 정도 가르쳐. 8개 있는데 레슨 무섭죠? 아저씨 안 무섭게 하면 니네 잘 배울 거야? 맞아. 안 무섭게 하면 안 배워. 랩 개같이 배워. 타자 누구야? 너지. 나야? 어. 동지. 너 몇 마디 했어? 나 일곱 마디 했어. 나 아홉 마디. 지금 일곱 마디 썼다고? 어. 얘기했어. 일곱 마디를 썼다고? 어. 그럼 너 몇 마디 한 거야 총? 나 이제 끝내야 돼. 어, 너 이제 끝났네. 어. 그럼 경진이랑 둘이 가서 같이 대가리 밥 먹게. 어, 오케이. 그렇게 하고 나 마지막에 좀. 안녕. 디자인님이 가지고 있는 고양이 쳐주세요. 피어싱 중독이야 이거. 맥락 시키는데 뭐 드지? 손신바 5명 대 디젤 5명? 와 진짜 둘 다 싫다. 언택트요? 언택트 생각해볼게요. 신바 때린 썰 풀으세요. 신바 내가 처맞은 게 그렇게 좋아? 해리포터 어떤 시리즈? 이거 나중에 해리포터 컨셉으로 할 때 얘기할게요. 여진아 수고했어 이 새끼야. 아 진짜 거 강진 여진 죄송. 결심한 걸 한번 해보고 이번 안 한다 표절 어떻게 고칠까요? 결심한 거 한번 해보고 이건 안 된다고 포기한다. 그럼 뭐 이거 뭐 방법이 따로 있나? 이게 원래 어떻게 고치는 거냐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 예전부터 이게 굉장히 고쳐지는 방향이 있는데요. 방법이 있어요, 다. 고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어떻게 고치냐.
그 부모님께 또는 친한 친구에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빠따를 주어줍니다. 빠따. 그런 다음에 내가 뭐 하다가 그만두면 전납해줘 라고 얘기해요. 개맞으면 돼요. 이게 진짜 덜 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건 솔직히 진짜로. 아 이건 진짜 빠따가 답이야. 빠따가 답이야. 아니 어쩔 수 없어. 빠따가 답이야. 내가 폭력은 여러 가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폭력이 답이 될 때가 있어요. 의지 박약으로 안 될 때는 폭력이 답이에요. 의지 박약은 지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해야 되는 건데 못한다? 지가 해야 되는 건데 못한다? 라고 하면은 아니 너를 강제로 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왜냐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어도 마시게는 못해요. 어떻게 마실 때까지 존납해야지 소를. 빠따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건 빠따야. 왜냐 여러분 빠따를 돼야 되는 빠따가를 됐을 때 답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지가 해야 되는 걸 못해서 남한테 그것조차도 책임을 미룰 때 빠따가 답이다. 그런 거야. 어떻게 제 미래 장래희망 래퍼 여친. 장난하냐? 내가 말했지? 여러분 래퍼는 너 말고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 소년제 제외.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서. 매운맛. 이 라방보다 다른 밤은 노잼이다. 아니 인정하는 바인 게 래퍼들 살인을 하 그래요. 오빠 놀이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빠가 아니에요. 니들한테 생물학적 오빠일 수는 있는데 나는 그 오빠 아니에요. 너한테 스윗하게 어 그랬어? 이렇게 해주는 오빠가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저는 여자친구한테만 오빠고 내 동생한테만 오빠고 오빠 아니에요. 님들한테. 그러니까 친오빠에 가까운 거지. 친오빠에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근데 래퍼들은 그 남친 후보 오빠가 되고 싶어. 병신이지. 어차피 안 될 거면서 환상 파는 거 아니야. 저 여러분한테 환상을 주지 않아요. 뭔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운맛일 수 있는 거야. 왜냐 니네가 나 막 돈 막 오빠 막 이렇게 안 해줘도 살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고 친오빠인 거고 그 이 섹스어필 하면서 막 존나 잘생긴 척하는 그런 오빠들은 노잼인 이유가 아 니네한테 그 돈 뜯어먹으려고 그런 거야. 이게 사기꾼이야 사기꾼. 나는 진실된 거고 알겠지? 어 사기꾼한테 속지 마. 램레슨 어디서 하냐고요? 우리 크루에서 하죠. 이제 고3인데 정신 차리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는 한마디 할 수 없어요. 한마디 할 수 없어요. 왜냐? 정신을 고3 될 동안 차리게 하는 거는 어머니가 19년 동안 하셨어야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지. 어머니가 18년 동안 했어야 하는 일이지. 그지? 너희 어머니도 못하고 아버지도 정신 못 차리게 한 걸 나보고 하라고? 근데 진짜 어이가 없다. 너는 워렌 버핏이나 저 와가지고 워렌 버핏이 와가지고 응? 너한테 정신 차리라 그래도 너 서울대 가잖아?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한 자리 줄게 이래도 넌 정신 못 차려. 왜냐? 네가 가장 사랑하고 너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 말도 18년 동안 안 들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조언 바라지 마. 정신 못 차려. 네가 차려야지 정신은. 어? 정신 차리게 한마디를 해줘서 뭐 정신 차려? 새끼들이. 랩 시작할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 이거 원래 레슨 아니면 안 알려드림. 여러분 힙합 드럼을 들어보세요. 힙합 드럼을 들어보시잖아요. 쿵 쿵 이런 소리가 있어요. 쿵 쿵. 이게 뭐예요? 킥. 킥 드럼이에요. 왜 킥 드럼이라고 할까요? 발로 누르니까 쿵 쿵 쿵 쿵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짝짝 이 소리예요. 짝짝 이런 소리 있어요. 이런 소리 있어요.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왜 있단 말이야? 쿵, 짝, 쿵, 짝 있지? 여기서 드럼에서 킥은 발로 차니까 킥인 거야. 킥, 킥. 사커 킥, 알지? 그리고 스네어, 짝 하는 거 스네어. 그럼 스네어에다가 라임을 쓰세요. 쿵, 짝, 쿵, 짝 해서 짝이 두 번 나오면 한마디야. 뭔 말인지 알겠지? 쿵, 짝, 쿵, 짝 해서 짝이 두 번 나오면 한마디야. 그걸 16번 하는 거야.
그래서 쿵짝 쿵짝 한 마디 쿵짝 쿵짝 두 마디 쿵짝 쿵짝 세 마디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마디 끝에다가 모음 두 글자 이상을 맞춰서 라임을 써. 뭔 말인지 알겠어? 아야 어여 오유 우이 모음 알지? 라임이야 그게. 그렇게 해서 랩을 거기에 맞춰서 읽어. 그게 랩이야. 그걸 이제 잘하냐 못하냐로 나뉘는 거지. 라임 자리가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어요. 어디냐? 스네어예요. 짝짝 소리 나는 데다 라임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만 하면 돼. 나한테 레슨 받고 싶지. 줄 서, 새끼들아. 줄 서. 지금 레슨 줄 서가지고, 어? 레슨 줄 섰어. 지금 이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병신인데 사람이 돼서 나가. 응? 나한테 레슨 받고 싶지. 야, 래퍼 되고 싶은 새끼 난 찾아와. 래퍼 만들어줄게. 보통 자작곡인가요? 뭔 소리야 그러면. 선경아 이거 보고 있어? 사랑한다 선경아. 선경 선경이면 SK 아니야? 이성문 씨는 아침에 머리 감아들었나요? 슬렌더맨 있어요. 일반 형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10 가능. 연예인병이신가요? 예, 그쵸. 연예인병이죠. 죄송합니다. 연예인병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돌아왔다. 왜 래퍼들은 여친, 예쁜 여친만 사귀는 걸까요? 왜일까요? 일단, 저는 저희가 왜 예쁜 여자친구 사귀는지 알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귀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래퍼들이 예쁜 여자친구 왜 사귈까 봐요. 저런 새끼 왜 사겨 이러는데 그 이유는 너만 몰라. 어? 연예인병 뭐야 씨. 야 니네가 지금 여기서 야 라이브 방송 키면은 어 쿤디판다 보려고 300명이 모이는데 어 지금 이 시간에 새벽 1시 20분에 예 yeah. 예쁜 여자친구 못 사귀겠어 근데? 그중에 정신 나간 사람 한두 명 없을까? 존나 많지. 뭔 말인지 알았어? 아 근데 팬을 막 만나진 않죠. 그래도 많다는 거죠. 10년 후 본인의 모습이 어떨 것 같나요? 좀 늙었겠죠 뭐. 10년 후면 애가 있겠죠. 39이 됐겠죠. 애를 낳겠죠. 그리고 QM형은 한나2를 냈을 거고. 근데 한나2 결혼해야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나와. 친한 누나랑 맛있는 거 먹기로 했는데 나보고 먹고 싶은 거 생각해서 누나한테 추천 좀. 떡볶이 먹자 그래 떡볶이. 새끼야 닭발 먹어. 닭발 무표 닭발 쿨피스 해봐. 하루에 가사 18마디 이상으로 안 써줘요. 우리도 그 이상 안 써요. 아니, 나는 안 써요. 나 한 64마디까지 가. 저는 16마디 이상 잘 안 써요 어지간하면. 포켓몬과 인간 아 맞다. 아, 뭐야 야 우리 유튜브나 트위치 하려고. 트위치 시작하면은 볼 거야? 서리로? 웬만하면 빨리 많이 나올게. 맞아 진짜로 그 할까 생각하고 있어.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너네 돈 좀 쏴. 돈에 좀 쏴. 돈 쏴. 나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게. 하이복스. 어? 너 플로우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줘. 아니 저는 벌써 16마디 이상 어지간하면 안 써요. 고2 경찰 공무원 남자 만나지 마라. 그 학원에서 남자 만나면 족된다. 우리 학교 앞에 그 PC방 옆에 경찰 공무원 학원이 있었어요. 응? 경찰 공무원 학원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 그 PC방 옆에 하잖아요. 경찰 공무원 애들 그 옷 입고 훈련소처럼 뭐 들어가고 거기서 공부만 하는 거야. 맨날 새끼들 어? 그 추리닝 입고 와가지고 손잡고 밖에서 돌아다니고 뭐 하고 연애하려고 하는 거야. 연애하려고 거기를 어? 연애하지 마. 빨리 시작하고 경찰 돼. 트위치? 어, 오케이, 오케이. MC랑 래퍼의 차이. 니네들이 좋아하는, 아, MC랑 래퍼의 차이 말씀드릴게요. 그냥 래퍼인 경우가 있고, 래퍼이자 MC인 경우들이 있어요. 뭔지 알려드릴게요. MC는 제가 규정하기에는
디스 당하면은 맞디스하고 맞짱 깔려고 하는 사람. 래퍼는 당하면은 아 나 돈 많은데 뭐 이렇게 하는 사람. MC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 Move the crowd예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거기 공연장에 있는 사람 몇 명, 악수홀 몇 명 이게 아니라 사회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사람, 역사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사람. MC, 래퍼 그냥 노래 파는 사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Yeah. 장사를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자영업 하는 사람이냐, 예술가냐, 뭐 이런 거죠. Yeah. 음악 팔았고 자영업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 자기가 뭐 어떤 예술에 이 자기 사회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냐, 그런 거죠. Yeah.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Yes. Yes. 대한민국 최악 래퍼 5위 안에 드는 사람. 저 장학금 200만원 받았는데 축하해주세요. 옛날에. 축하드립니다. 와, 200만원? 200만원을 축하드립니다. 200만원을. 저분이, 응. 먼치킨 고양이 데려온다고 이름 지어달라 그래서. 어, 먼치킨인데? 미안해. 미쳤어? 여 축하한다. 씨발 개 좋아라고 서인. 씨발 개 좋아. 가자 가자 이병아. 대학 가는데 대학 가면 꼭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오케이. 대학 가본 사람 얘기할게요. 캠퍼스 커플. 아니야 캠퍼스 커플 해볼만해. 왜냐면 왜 안 되는지는 해봐야 알아. 그리고 아... 거기만큼 연애하기 좋은데 어디 있어? 맞아. 캠퍼스 캠퍼스 커플. 캠퍼스 커플 아니야 CC는 해볼만해. 근데 과 CC 두 번 하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어 하지 말아요. 과 CC 두 번 하기. 오우 쉣. 저 새끼 왜 저런지 아세요? 아 매운맛이네. 제 CC 했었거든요. 제 학교 후배랑 CC 했거든요. CC는 씨발이다. 과 CC 두 번 하기가 하면 안 되는 거? 님 같은 과였어? 아니야. 쟤 다른 과였어. 우리 과였잖아, 걔는. 형, 저 오늘 시험인데 읽어주시면 1등급 맞아올게요. 이 새끼야, 씨발. 그럼 원래 맞을 수 있는 건데 뭘 읽어주면이라고 협박을 해, 이 새끼가. 맞아서 인증해, 이 새끼야. 협상하려고 그러네. 음악에 있어서 이것만은 지키고 싶다는 자기만의 신념이 있다면, 와, 저거 누르는 순간 바로 힙겔에 캡쳐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신바 심노잼인데, 쿤디빨로 365명한테 자기 족같은 철학 설파하고 있다고 욕쳐먹음. 수겔님과 어떤 사이인가요? 수겔이 누군데? 수능 갤러리야? 여긴 강남도, 어? 여기 맛있죠? 24시 수능국밥. 어? 나 안 가봤어. 네, 진짜 맛있어. 어, 나 안 가봤어? 많이 가봤는데. 너가 별로 안 좋아해서. 강남대를, 저희 강남대 패밀리인데, 강남대 앞에 어디가 맛있냐면, 돈가스 무한리필집인데, 아, 거기. 거기가 맛이, 괜찮았지. 가보시고, 아니면 그 강남대 근린공원 옆에 꿀통 닭강정 있어요. 꿀통 닭강정. 꿀닭. 꿀통 닭강정 진짜 맛있고요. 어디가 맛있냐, 그럼. 아까 그래서 트위치 그거 뭐. 아, 트위치를 하고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리는 게 국룰이래. 아니 그 강남대 앞에 맥도날드 큰 거 있잖아. 그거 사라졌어? 아닐걸? 맥날이 망할 리가? 나 최근에 뭐 뭔 얘기 들었는데 나도. 신바님 성격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씨 엄마한테 다시 놔달라 그래 엄마 아저씨가. 더 맵다. 아니 뭐 어떻게 할 거야. 간호사 국가도시 한 달 남았어요. 응원해주세요. 제 여자친구도 내년에 보거든요. 한 달 남았는데 응원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제가 이 시험의 난이도를 대충 알아요. 제 주변 간호사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학교 공부만 빠지지 않고 했으면 부담 가지지 않아도 되는 시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만 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맞아. 그리고 지금 간호사 국가고시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면은 어? 그리고 국가고시를 걱정할 게 아니라 그 앞으로의 일을 그 가가지고 태움당할 걸 걱정하세요. 이 양반아. 어디 병원 갈 건데요? 벌써 나왔을 거 아니야. 어디 취직하는지. 그리고 간호사들 진짜 멘탈 지키는 거 진짜 개어려움. 아니 지금 어디 병원 가는데 병원 나왔을 거 아니야. 어디 가요? 거기로 제 여자친구 보낼게요. 약속은 못 드립니다. 별로 안 좋은 데일 수도 있잖아. 어디를 병원 가는데. 어차피 병원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맞는 거. 2년 남았어요. 선배님 파이팅. 아이고.
친구 되게 다양하게 많네요. 제가 찐따라고 하는 그 현실을 믿지 마세요. 저 친구 많습니다. 그 기만이야 사실. 사실 기만이에요. 찐따들 놀아주는 게. 나 왕따 당했는데 동창회 세 번 가고 그래. 아니 어디 병원 갈 거냐고. 너 벌써 저 날짜 나왔을 거 아니야. 아니 어디 병원 가는지 나왔을 거 아니야. 1학기 때 나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성모? 성모 병원 간다고? 와우. 야 씨 토익 잘 봤나 보다. 와우. 성모 병원 가? 오 씨. 우리 성모 진짜 좋아하는데. 그치 김성모. 김성모 진짜 좋지. 야 성모병원이면 야 진짜 축하드리고요. 갖고 태움을 저 잘 하시고 바라고요. 그리고 그 성모병원 갈 정도면은 맞아. 그 토익이 아 지금 국가고시가 문제겠냐. 토익도 높게 나왔는데. 맞아. 잘 하고 화이팅해. 맞아. 성모. 성모. 평균 90 넘었습니다. 축하 좀. 뭔 평균인데? 기말고사겠지. 축하한다. 중학생이잖아. 아무 소용 없어. 고등학교 가고 피파 시작하면 다 망하는 거야. 아, 진짜야. 야, 솔직히 니네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도 있었지. 공부 존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존나 잘하다가 고3 때 병신 피파 시작했고 망한 애도 존나 많았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신고했진 않았어. 아, 그런 얘기 굳이 여기서 동정표 살라고 또 하지 마. 왜? 너 친구 있잖아. 아 친구들 민재 씨. 아 민재 있지. 그렇지. 민재야 보고 있니? 민재야 내가 유면정한테 밥 한번 살게. 연락 주렴. 번호가 사라졌다. 그래. 고3 때 다 망해요. 아니 내가 진짜 진지하게 우리 동네 그 공부 진짜 잘하기로 유명한 애가 있었어. 목사님 아들인데. 이 새끼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면 진짜 머리가 너무 좋아서 시험 전날에도 맨날 만화책 보고 있어. 그러다 전교 1등해. 존나 유명했어. 근데 나를 존나 비교하는 거야 우리 아빠가. 열 존나 받았지. 걔 나보다 좋은 학교 갔을 거 아니야? 갔음. 강남대 못 갔다고? 군산대 갔어. 공부 존나 잘했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존나 잘했어. 진짜 사람 삐끗하는 거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왜 서리 크루냐고요? 왜 서리 크루인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니네 돈 다 세비고 용서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서리는 가난한 자들 특권이야. 알아? 너 안 가난한데. 얘는 안 가난하죠. 그래서 내가 지은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쟤도 안 가난해요. 저는 대제국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리 원래 크루 이름 정할 때 그 원래 이제 이름 아이디어 나오다가 제가 막 메타포트 어때? 막 이러지 막 존나 이상한 거 막 하고 있는데 메타포트 너... 메타포트 뭔지도 몰라 난. 그래서 메타포트로 하자 이래서 너 MC 메타랑 화해나 해라 이렇게 했죠. 메타는 무슨 씨 MC 메타랑 화해나 해 이랬는데 서리라는 이름은 일단 첫 번째 훔쳐도 용서받을 수 있잖아 서리는. 맞아. 그리고 핫한 것들의 반대. 우리는 핫한 걸 쫓지 않는다. 우리는 쿨한 걸 쫓는다 해서 서리. 맞아. 뭔지 아시겠죠. 그러고 30는 왜 그런 거냐? 김경민이 그러면 서리는 30이니까 우리 30이라고 하자 이 지랄에서 괜찮은데 해서 이렇게 아시겠죠? 디젤 가사 쓰러 갔어요. 서리 크루 중에 문신한 사람 있나요? 희수 래퍼 중에는 없어요. 래퍼 신기하네. 근데 저는 곧 다를 생각입니다. 도하게 885. 뭐 한다고? 885. 885? 옛날에 했던 크루 이름. 그걸 왜 해? 그냥. 야, 그럼 주스 나네? 주스 오버 알코올 크루 아니었는데? 진짜 할 거야? 진짜 할 거야. 어따가? 서리도 할라, 이거. 나 885를 왜 함? 그냥 너한테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치, 뭐. 그런 거지. 파피럴 에틱스. 도로 중 합격했어요. 축하해줘요. 야, 이 새끼야, 그걸 합격 못하나, 씨! 나 세 번 떨어졌었어. 나도. 그러니까 저거 네 살 차이 어때요? 말해. 누구한테 네 살 차인데요? 얘한테 네 살 차이겠네. 스무 살이니까 지금 딱 정확히 거네. 지금 딱 네 살 차이까지 되는데요. 원래요, 여러분. 네. 근데 뭐 얘가 연상 취향이었는데 옛날에는. 지금도 나름 연상 쪽으로 계속 가긴 하는데. 뭐 몰라요. 뭐 저 연애 알아서 할게요. 뭐라고 그리고 그 네 살 차이는요, 여러분 궁합도 안 본다 그랬어요. 무슨 소린지 아세요?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 쳐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네 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보지. 8회밖에? 그거? 아니 뭐 어디다 할지 모르겠어. 인스타 아이디 추천해주세요.
좀 길긴 하네 지금. 나도 메이션 싱글벙글 이영 싱글벙글리 이영. 오케이 떴어. 들어올까? 아이디 멋인데 왜? 그다음 누구야? 그다음 박경진이지. 박경진. 오케이. 베스킨 라빈 31. 저스티스 MC죠. 가사 연구하면서 성경. 뭐 여러 가지. 장래만 대통령이에요. 그래 이 새끼야 꿈 크게 가져야지. 근데 꿈만 크면 안 돼. 대가리가 커야지. 엠레스는 기본 없어도 해주시면. 바보 아니야? 야 기본이 없으니까 가르치지 마. 어? 기본이 있는 놈들은 지가 해야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아 그래 선행학습이 이게 선행학습 때문에 애들이 잘못해서 모르니까 배우는 거야. 너 피아노 학원 갈 때 집에서 기본적으로 배우고 가니? 오빠 너무 게을러 터졌는데 잔소리 했어요. 게을르면 안 좋은 점. 1번 살쪄서 엉덩이에 셀룰라이트 생겨갖고 나중에 수영복도 못 입고 남자친구가 엉덩이 안 이쁘다고 함. 2번 옆구리가 통짜 돼가지고 네 남자친구가 네 골반 어디 갔냐고 함. 3번째 턱살 접혀갖고 셀카 찍고 나서 얼굴 지우고 있으면서 그게 네 얼굴이라고 최면 걸어야 됨. 그리고 게을러지면은 돈도 못 범. 남들은 돈 벌어가지고 적금 붓고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못하고 집구석에 앉아갖고 넷플릭스 먹으면서 포카칩 먹음. 그래갖고 손톱 밑에 포카칩 껴가지고 나중에 어쩌다가 소개팅 잡혀서 나갔는데 그 포카칩에 떼낀 것 때문에 남자한테 까임. 게을러지면 안 되겠지? 연아 어때요? 연아 좋더라고요. 지금 연아랑 놀고 있는데 연아랑 그 연애를 하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제가 연아 좋은지 몰랐다가 아 연아 좋더라고요. 신발 아반떼 개콘 망함? 개그 콘서트 야 개그맨 새끼들이 정치 쳐하려고 정치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았으니까 이 새끼들이 이게 망하는 거지. 어? 나처럼 음악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여자친구 결혼할 생각 있어요? 너만 생각했으면 난 간다. 알겠지? 보고 있지? 개 바쁜데 연애 가능해요? 다 시간 내서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너한테 시간 없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다 시간 내서 하게 돼요. 11살 여동생 있어도 빡세게 대할 것 같아요? 제 동생은 9살 어린데 빡세게 당하고 있습니다. 쿤디 없는 틈을 타서 쿤디 공략법을 알려주세요. 쿤디가 공격을 하려고 팔을 들면 겨드랑이를 손가락으로 찌르세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구 여친들 다 음악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도 음악한 사람 아니었는데요? 레슨 취미로 배워도 되나요? 네, 취미로 배우시는 분 있어요.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 지금 고학력자들이 좀 많아요. 서울대 치대 카이스트 그리고 지금 그 독일이랑 그 서울에서 대학 다니시다가 그 교수님 준비하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있으시고 예전에 의사 선생님 저하고 동갑인 의사 선생님 가르친 적도 있고 취미로 배우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하는 분들 다 취미는 아니지만 고학력자들이 나한테 많이 오는 이유가 뭘까? 성형한 여자 어떻게 생각해요? 30일에 쌍수한테 썸남한테 말해야 될까요? 야 레슨을 하는 래퍼들이 다 존나 멍청하니까 돌고 돌다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정착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똑똑하니까 이해를 해주니까 이해를 시켜주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어?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왜 신발한테? 아 진짜 너무 웃겨갖고 침 잘 가르치니까. 오빠들 성형한 여자 괜찮아요. 여러분 쌍꺼풀 정도는 미용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중에 네 딸이 해달라고 나 내 딸이 해달라고 해줄 거야. 근데 물론 내 딸은 있겠지. 쌍꺼풀이 없을 수도 있지. 여러분 책 많이 읽는 거랑 말하는 스킬이랑 따로인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해리포터를 통해서 독서의 습관을 들여서 집에 있는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책 읽는 거에 애초에 취미가 있고 몇 살부터 할 수 있냐고요?
엄마한테 허락만 받고 와. 비싸 레슨. 기분 나쁘지 않게 손절하는 법 없어요. 기분 나빠요 다. 와 역겹다. 말투 역겹다고요? 너 말투 왜 그래? 킥킥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끝나요. 심각한 애교 말투 모임? 웅. 웅은 진짜 거짓말 하디망 저런 거. 아. 손절. 내가 지금 말하고도 역겹다. 엄팔 차단. 와 존나 빡센 거 물어보네. 어 좋아. 나 근데 이 얘기 네가 얘기해봐. 거. 나는 상관 나 저는 그럴 리 없어요. 예. 네. 팬이랑 상호 합의하에 성적 관계를 가게 된 아티스트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합의하면 문제 뭐. 없습니다. 합의하면 뭐 팬이랑 사귀어도 돼요 여러분. 맞아. 근데 그 왜 그런 문제가 왜 그럼 왜 나중에 막 문제가 생기냐면 팬이랑 아티스트가 서로 좋다고 만났을 때 정말 서로 좋아하는 지점이 같을까요? 아니겠지. 자세 자체가 달라요. 근데 그러려면 위치가 서로 달라요. 서로 대화로 정말 그 동등한 존중관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팬 쪽은 일방적으로 좋다고 할 거고 래퍼는 일방적으로 좋다는 애가 훨씬 더 쉬워 보이겠죠? 그랬을 때 래퍼 중에서 나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말리기 얘기를 하는데 말리기 형은 문제 없어요. 말리기는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여자애가 미친년이었던 게 아직도 연락옴. 말리기가 저한테 전에 보여준 적 있는데 막 그냥 집 앞에 찾아올 테니까 담배 한 대 피자 막 이 지랄하고 갑자기 너 죽었으면 좋겠어 막 이 지랄하고 바로 밑에 정신병자년이에요 그거. 맞아. 미친년이에요. 나 말리 보고 와 넌 이런 애한테 물려갖고 인생 그렇게 진짜 고생했냐. 말리기 진짜 존나 불쌍하네요 여러분. 그래놓고 말리기 무혐의 떴는데 씨발 기사 하나도 안 뜨고 말리기 맞아. 무슨 성폭행범으로 만들고 개새끼들이. 맞아.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문제가 없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제가 합의하고 맞아 합의한데 뭔 소용. 근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난 좀 무서운 게 야 요즘에 씨발 이게 성적 관계가 합의하에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몰라요 요즘. 맞아 그것도 근데 그게 문제야. 또 그래서 하나의 문제가 요즘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자 조심해라. 왜냐면 진짜 큰일 나요 진짜로. 맞아요 진짜 큰일 나요 요새 왜냐면은 뭐 원래는 녹음했잖아요.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녹음 불법이 아니었는데 요즘 그것도 녹음도 불법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 증거가 아 증거가 없어요. 그냥 여자가 너 눈물 말고 없어. 어 성폭행했어요 라고 하면 그냥 강간범 되는 거야. 이거 법 좆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조심해. 좋잖아. 어 이렇게 댕기면 우리 순결하게 가자. 씨발 갑자기 주제가 그렇게 돼. 어. 시험 망했는데 몇 번을 치울까. 이 새끼가 지금도 늦지 않았어. 늦었다고 생각돼 진짜 늦는 거야. 맞아. CC가 뭐죠? 군중 제어기. 다이어트하는데 치킨 먹고 싶어요. 다이어트하는데 치킨 먹고 싶어요. 다이어트하는데 치킨 먹고 싶어요. 제가 말해드릴게요. 아까 나도 먹었거든? 여기가 좀 늘어났어. 벌써. 맞아. 여기 벌써 늘어났고, 여기 이게 치킨이야. 이게 방금 먹은 치킨이야. 이게. 이게 보이지? 방금 먹은 치킨이고, 얘도 아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말랐는데 지금 얼굴 좀 부었어. 맞아, 지금 좀 부었어. 조금. 그리고 너 치킨 먹잖아? 바로 옆구리, 엉덩이, 셀룰라이트. 그래서 네 남자친구가 허리 감았는데 자기가 거기 허리 아니야? 이러고 그래? 이렇게 됨. 축하. 치킨 먹어 그냥. 다이어트 괜찮아 치킨 먹어. 행복한 게 중요하지. 뭐 어때? 씨발 골반춤 없으면 뭐 어떻고. 맞아 뭐 문제야. 뭐 어때? 네 남자친구가 이렇게 허리 감았는데 네 뱃살에 손가락 이렇게 끼고 괜찮잖아 괜찮아. 나름대로 귀엽지 않냐? 미쉐린 타이어 같고. 아 좋네. 유튜브에 손심만 인스타를 보는 게 낙인데 이런다고 몇 달째 집에만 있는데 어떻게 못 빠져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사회에서는 적어도 지금 사회 한정으로는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근데 집 밖에 기어 나가지 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집에만 있는 걸 왜 신바 라이브 방송으로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왜 핑계대 이 새끼야. 나갈 데 없잖아 이씨. 있으면 네가 나갔겠지. 네. 남자 만나러. 저 어렸을 때 존나 소심했어요. 저도요. 저 어렸을 때 얼마나 소심했냐면 너 그거 알지? 나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쌤이 나와서 노래 부르라 그랬는데 질질 짠 거? 질질 짤 뻔한 거. 짜진 않았어. 질질 짰다 그런 거 같아. 질질 짤 뻔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 내가 너무 창피해서. 내가 그래서 그때부터 바꾸고 싶어서 마음을 바꿨어요 약간. 마음 먹으면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요? 몰라. 네가 마음 산 데 가가지고 바꿔달라 그래. 자기 개발서 사셈.
여러분 자기 개발서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 개발서 쓴 새끼밖에 없어요. 네. 그걸 팔아서 성공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병신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자기 개발서만 읽는 새끼예요. 자기 개발서를 한 개를 골라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네가 마법사가 되기로 했어. 메이플 스토리에서 네가 올 인트 마법사가 될 건지 뭐 공략법을 한 개만 보고 그걸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어? 근데 공략법을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따라가려고 그러면 네 인생이 잘 되겠냐? 맞아. 어? 한 개만 딱 읽어. 무슨 진짜 몇 개씩 쳐 살 수 있고. 그 학교 다닐 때 군대 있을 때 제일 병신들이 종류별로 쳐 읽고 앉았어. 막 이래 막 여유를 가져라 막 이러고. 어떤 책에서는 1분도 아끼지 말고 달려라 막 이런 거 쳐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자기 개발은 인트 순입니다, 여러분. 할말 없어서 언제 자냐고 물어봤다. 내가 알아서 할게 좀이라는 말 들었어요. 까였어. 이거 까였어. 응, 까인 거예요. 짱남한테 언제 자냐고 물어봤다. 내가 알아서 할게 좀이라는 말 들었어요. 까인 거예요. 진짜 미안한데. 근데 진짜 남자애가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 미안한데 미안하지 않고 첫 번째로 사실 왜 내가 한거 아니잖아. 두 번째로는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라서 미안하진 않아.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말 진짜 많이 함. 근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말 못하죠. 그렇지. 아무래도. 진짜 미안해. 뭐 어쩌겠어. 앱 유튜브로 배우면. 유튜브로 배울 수 있나? 유튜브로 배워보세요. 뭐 나는 알아서 다 했어요. 얘도 다 알아서 했어요. 래퍼 추천이요? 팔로알토 카피랩 하세요. 근데 되게 훌륭한 교과서예요. 훌륭한 교과서야. 네, 정말로. 팔로알토 카피랩 하면 틀릴 수가 없어. 디플로 팔로알토. 더콰이엇. 진짜 말도 안 되지. 사내 연애는 어때요? 사내끼리 한 연애예요? 뭐 훌륭하죠. 훌륭하죠. 저 뭐라고 했어요? 당당하게 돈 뜯으시네요. 그래 야 우리가 트위치 할 테니까 니네가 2,000원씩 내. 아니 근데 이런 유익한 컨텐츠가 어딨어. 맞아. 솔직히 니들 우리만큼 재밌는 라방 봤어? 응, 웃음 주지, 레슨 주지, 뭐, 정보도 주지, 정보 주지, 인생 길라잡이 해주지. 뭐 주지 스님. 죄송합니다. 그래 허리 웃기네. 너무 남자친구가 코로나 끝나고 만나자고 했다고요? 남자친구가 코로나 동안에 다른 여자친구 만들고 싶나 보네요. 왠지 코로나 언제 끝낼 줄 알고. 근데 이거 여기서 결정 지어야 돼. 여기서 알아야 할 건 한 가지 있어요. 남자친구 집에 할머니가 계시거나 어머니 아버지가 늦둥이여가지고 엄마 아빠 나이를 많이 드셨거나 이러면은 네가 이해해줘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못 기다리게 있어서 어쩔 건데 네가. 못 참겠다 하고 찾아가던가. 못 참겠다 깨고. 아니면 뭐 다른 남자친구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맞아. 뭐 어떻게 할 건데? 랩레슨 나이 제한이요? 99세 이하. 99세면 제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만나도 그렇게 대해주시나요? 그럼요. 초등학생 랩레슨이요? 엄마한테 허락받고 오세요. 사교육에 허리가 휜다더니 랩까지 배우려고? 비싸 임마 자식아. 니가 알바해갖고 배워 나중에. 맞아. 샴푸 쿠팡에서 대용량 샴푸라고 치면 맨날 할인하고 있는 검정색 있어요. 그거 써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 채은이 알아? 채은이가 누구야? 서채은이랑 친하세요? 채은이가 누구야? 몰라. 자기 이름 아니야? 제이지처럼 늙어서도 랩하실 건가요? 가능하면 당연히 하죠. 레슨 안 받아도 할 수 있어요. 이 뿌리 완벽 벌스는. 기말고사 성적 5호에 나오는데 떨려요. 그 방의 온도를 좀 올려보세요. 맞아. 추워서 떨릴 수도 있잖아. 볼터치 몇 호? 모르겠는데요. 이거 오늘 뭐 볼터치 해주신 안 해주셨을걸요? 그냥 잡티만 좀 재워줬는데. 3652 스타일로 유어호. 유어호? 비치. 야하. 노래 존나 어플인데 심취해서 흥얼거리는 친구 참교육하는 마음 듣기 힘들다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존나 잘 부르세요 님이 옆에서. 그런 거는 힘으로 꺾어야 돼요. 존나 잘 부르세요 옆에서. 젠나 TNMI인데 저 여고인데 너희 학교 이효리 미란이 한지민 나왔어요. 와 진짜 뭐 그러네 TMI네. 아니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나왔다는 건 지금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왔잖아. 그렇지. 탈출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좀 나와라. 온클 말고 신발 아방으로 출첵하면 출석 100. 아, 온클도 해야지 새끼야. 온클이 뭐야? 온라인 클래스. 담임이 싫으면 어쩌죠? 진짜 이 공격 여러분 얘기해 줄게요. 담임쌤 원래 싫은 거예요. 어? 난 좋았어. 너 그래서 왕따 당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다 좋아, 싫어하는데 나는 우리 담임 좋아 이렇게. 아니 근데 담임 선생님 진짜 개책했던 게 나 가사 쓴 거 그냥 냅두고 오 그건 착한 게 아니야. 널 포기한 거지. 랩플러스의 수면 끝난다면 뭐 할 거예요? 뭐 알아서 하겠죠. 뭐 랩플러스의 수면 끝나는 게 쉽나요? 아직까지 늙어서 랩플러스의 수면이 끝난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맞아. 힙합의 역사가 그렇게 됐는데도 그냥 지들이 약 처먹고 안 해가지고 끝난 거지. 맞아. 인스타 아이 추천했어요. 이름 가영? 가영이 들어가영. 티비 MBTI 뭐예요? 쿤디 약간 ENTP 느낌. 신만인 모르겠네요. 저 어저께 제가 두 번 했는데 MBTI ESTJ하고 ENTJ가 한 번 나왔는데 1% 차이였어요. 저 ENTJ, ESTJ 기분 따라 바뀌는 것 같아요. 정신적 사라 군대에서 제일 위로 받는 뭐. 쟤도 그 앨범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신바님한테 라방 DM 했었는데 전에 라방 연애 상담해주신 걸 바로 사귀. 봐봐 이게 나의 힘이야. 이게 나의 힘이야. 근데 원래 되지 않았을까요? 아 씨발 좀 그냥 내가 해서 했다 해. 근데 원래 됐을 것 같음. 근데 되는 사람들이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잖아. 아 근데 저도 도움 드렸잖아요. 연애 상담은 앞으로 이제 뭐 한 일주일에 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드릴게요. 근데 뭐 해봤자 똑같더라고 애들 뭐 하는 말. 아니 그 사실 사람 만나고 막 헤어지는 게 사실 그렇게 막 비슷해. 엄청 막 특수 상황이 없어. 오히려 특수 상황을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맞아 특수 상황을 좀 얘기해줬으면 밸런스 게임보다 재밌을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오.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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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 첫사랑 만날 때는 지금은 안 좋아하는 척 해야 돼요. 맞아요. 아 그때 그랬지. 근데 뭐 떨릴만하다. 근데 제가 말해드릴게요. 네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역변했음. 그리고 당신 첫사랑은 당신 머릿속에서 예쁜 거예요. 아니 남자 여자야. 그러니까 뭐 남자든 뭐 여자든. 그니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그 과거에 그 보정되어 있는 그게 클 거고. 맞아. 뭐 인생아 뭐 이미 잘 살고 그 사람도 때가 많이 묻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늙었고 예전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겨드랑이 털 졸라 길고 세 번째로 젖꼭지에 긴 털이 한 가닥 있을 거고 네 번째로는 팬티 3일 안 갈아입었을 걸 집 밖에서 안 나와서. 맞아. 그러다가 너 만난 날 한 번 갈아입었을 거예요. 맞아. 그걸 보고 만나면 힘이 좀 빠져서 네가 더 잘 대할 수 있을 거야. 진짜야. 환상 가지지만 다 똑같아. 시험 쳐서 들어가는 곳에 내일 합격 발표하는데 응원해주세요. 야 이미 시험을 봤는데 지금 응원해서 뭐해 새끼야. 어차피 결과 났는데 알아서 되겠지. 지금 응원해달라 그러면 뭐 영차 영차 이렇게 하면 뭐 올라가냐? 지가 공부할 때 응원해줬어야지. 키 185예요? 거인이시네. 뭔 소리 하는 거야? 담임쌤? 담임쌤이라고 하는 데서 담임 단톡방을 나간다고? 담임쌤이? 진짜 너무한데. 진짜 병신 아니야. 래퍼 중에 금수저 있나요? 금수저 존나 많아요. 리얼 힙합으로 안 치냐고요? 여러분 한국 힙합의 1세대 거의 대부분은 금수저였습니다. 맞아. 어떻게 보면 근본이지. 맞아요. 없습니다. 미안. 없어? 사실 모르겠어. 근데 오케이. 점점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 네.
귀여워라는 말을 들으면 왜 기분 나쁘신 거죠? 이게 아. 귀여워란 말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귀여워란 말 듣고 싶어갖고 행동하는 새끼들이 꼴이 존나 병신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이기 싫은 거예요. 맞아. 아니 우리 막 이렇게 막 혓바닥 내리고 그래 이제 이렇게 하면 있잖아. 아 떫은 간 먹은 것 같아. 졸라 싫어. 떫은 간 먹은 것처럼 존나 싫어. 이게 그 결정장애 심한데 어떻게 극복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이 보세요. 야 지금부터 뭘 정할 거냐면은 뭐야? 다 했어? 예스. 그럼 그 다음 나지? 나야? 오케이. 형이 맞아. 어떻게 정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봐봐요. 떡볶이 먹고 싶어? 피자 먹고 싶어? 예를 들어 이렇게 했어. 자 니가 피자 나 떡볶이 가위바위보 이렇게 정하면 돼요. 진짜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저 갔다 올게요. 가서 쓰러. 나 내 말 더 쓰면 끝나는 거야? 내 말인가 몰라. 뭐 한번 세봐. 아 쉬어. 아이고. 너 다음 또 나야? 제가 돌아왔습니다. 저도 결정장애 심한데요. 저 사실 이제 아, 뭐 먹지 하면은 맛있는 거가 한 맨날 머릿속에 한 두세 개가 있어요. 두세 개가 있으면은 이제 그 아 누구랑 먹을 때도 그렇고 혼자 먹을 때도 아 그러면 1번으로 가자 했는데 아 1번 먹으면 뭔가 속상할 것 같아. 그러면 2번으로 가는 거고. 근데 보통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끝이 없죠 사실. 그래서 제 결론은 가위바위보를 해라. 아니면은 친구한테 먹고 싶은 걸 고르라고 해요. 친구랑 같이 안 먹어도 카톡으로 물어봐요. 야, 내가 냉면이랑 짬뽕 중에서 뭐 먹을까? 이러면은 친구가 뭐 물어보, 그 뭐 냉면 이렇게 하면은 냉면 드세요. 사실은 그렇게 뭐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어차피 그 선택 뭐 또 뭐 그렇게 뭐 인생 영향 안 주거든요. 어쨌든 저는 쿤디파나입니다. 이거 진짜 근데 신바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레슨 배우는데 나이 상관 있나요? 레슨! 아니 근데 뭐 나이는 솔직히 상관없는데 뭐 나이가 최대한 저랑 비슷할수록 말하기 편하죠. 근데 웬만하면은 웬만하면 다 받아요. 옛날에는 내가 심지어 레슨을 할 때 레슨 하기 전에 미팅을 했어. 만나는 거 만나는 거 했는데 대부분 한번 만나니까 아 이제 얼굴 봤으니까 약간 좀 배우고 싶지 않아졌는지 안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다 봤습니다. 일단 내년 1월부터 할게요. 좋네요 이거. 박재범 팬인데 쿤디 때문에 박재범 몸매가 안 섹시해 보여요. 이거는 병원을 다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박재범님의 엄청난 팬입니다. 보면은 참 감탄을 금치 못해요. 정말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 레슨생이 맞아. 나 풀었어. 힙겔에 내 레슨생이 나한테 나한테 레슨 받았던 썰을 푸는데 그 걔가 되게 좀 아름답게 포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 걔한테 진짜 심한말도 많이 했어요. 너 있다고 하면 안 된다에 30배 정도 매운맛으로 항상 레슨생들한테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여자 레슨생들은 좀 받기 좀 미안한 게 저한테 배웠던 여자 레슨생이 한 네다섯 명 있는데 다 울었어요. 내가 뭐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이제 나는 숙제를 족같이 채우면 왜 이렇게 해왔니?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내가 가르치니까 의미가 없고 너가 배운 것도 의미가 없다. 그럼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반 레슨 하는데 1시간 반이라는 시간과 한 달치 레슨비를 너가 낭비하고 있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너는 너의 꿈이랍시고 너가 착각하고 있는 너의 꿈이라는 걸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게 더 무서운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여자애들은 좀 많이 울더라고요. 좀 미안하죠 그건.
그래도 뭐 제가 레슨을 하면은 뭐 배우고 싶은 여성분들은 연락 주세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립니다. 제일 싫어하는 인간상. 있어? 뭘 생각 안 해봤는데? 님은요? 제일 싫어하는 인간상 좀 어려워요. 어렵네. 내 생각에는 제일 싫어하는 건 회피형. 그게 진짜 요즘 너무 짜증나. 막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 사실 연락을 몇 번 미루는 건 상관없어. 뭐 당장 뭐 힘들고 막 그러면 뭐 못할 수 있지. 나도 못해. 심지어 요즘 막 연락이 진짜 많이 오니까 방송 나와가지고 이제 뭐 안 보던 친구 뭐 자주 보던 친구 다 연락 오지. 그래서 다 대답하기 어렵기도 하고 작업도 하고 바쁘고 막 이런 건 아는데 뭐 이게 뭐 일주일? 넘어가면은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지? 이 생각이 들어. 내가 회피형이라. 근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형이 좀 싫어. 나는 좀 이해를 이해하기보단 저거의 그 심리 기적? 그렇지. 그런 걸 좀 이해하는데. 아니 나도 이해해 사실. 나도 이해하는데 저게 한 번 연락을 못 하면 나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아씨 연락해야 되는데. 근데 또 연락을 하진 않아. 근데 이게 아이고 잘 고쳐보세요. 어쨌든 좋은 건 아닙니다. 아, 그치, 좋은 저도 아니지. 저도 회피형이 있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회피형이 있는데 그치. 그게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난 회피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나약한 거야. 아 그치 그치. 그냥 이제 연락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막 운을 어떻게 떼지? 지금 일주일 지나서 카톡을 해야 되는데 아 뭐 좀 또 지금 연락하면은 또 이제 와서 연락 지금 이렇게 늦었냐 이렇게 뭐 생각하겠지. 맞아. 뭐 이런 마음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리고 진짜 안 하면 나쁜 거야. 맞아.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선을 긋든지. 아 이 중에 맞네. 님 MBTI 뭐임? 저 INTP. INTP요? 네. 님도 INTP 아님? 저 INTP인데 당신이랑 저랑 같은 성격이군요. 그렇네. 오빠 복근 있어? 없어. 나 술 많이 먹으면 배 나와. 근데 술 안 먹고 그냥 뭐 기름진 거 안 먹으면은 갈비뼈 나와. 이상해 좀. 복근도 가끔 만들어져. 내가 근육 합성 속도가 좀 빠르긴 함. 아 그래? 응. 운동. 실제로 중학생 때 복근이 있었음. 수영을 하면서 생겼음. 아 근데 수영하면 생기만 하지. 근데 난 솔직히 복근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음. 이 쓸모가 있나? 아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뭐 멋있잖아. 난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쿤디는 포털 사이트에 본인 이름 많이 검색하는 편인가요? 네. 원래는 하루에 세 번 했는데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요즘은 30분에 한 번 해요. 이게 좀 진짜 핸드폰 좀 그만 보고 싶은데 계속 보게 되네. 아, 래퍼 랩만 잘하면 되지. 무슨 복근을 키워. 보디빌더 해야지. 본인이랑 진짜 비슷한 여자 보면 저는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끼거든요. 와, 이 사람 진짜 존나 쓰레기다. 나 어떤 부분이 비슷하면 폐급이다 막 이 생각 들어. 어떤 부분이 비슷해야 좀 끌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지. 이제 그 아 좀
이 방송에서 얘기할 만한 거 제외하고 뭔 얘기를 하지? 어,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모두가 약간 슬퍼할 만한 그런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슬프다고 하는 걸 내가 이건 근데 슬픈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치. 어. 그러면은 거기서 근데 그게 왜 슬프지? 라고 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그래도 슬프잖아가 되면 그 간혹 가다가 이제 근데 그건 슬픈 게 아니지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 생각 가지고 있다 이런 거잖아. 거기에서 오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되게 평소에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동정은 사람한테 가질 수 있는 제일 최하의 감정이기 때문에 누가 날 동정한다. 어 그러면 화가 날 수 화가 나야 돼. 어. 화가 나야 돼. 나를 동정해? 이 개새끼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동정을 했을 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어쨌든 간에 좋은 따뜻한 관심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따뜻한 관심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나랑 보통 안 맞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내가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 아, 어, 반대 어. 입장에서 어. 만약에. 근데 내가 공감이 안 가는데 어떻게 그래? 그 사람의 약점인데 내가 뭐 아 참 뭐 넌 참 불쌍하다. 불쌍한 어. 되는 거죠. 어. 근데 뭐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힘내라는 말이 좀 어렵네. 어려운 말이야. 좋아하던 애가 있는데 고백하려고 해도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걔 진짜 PC방 400시간 넘게 하고 1000만원 넘게 써서 정 떨어지면 어떡함? 정이 떨어지셨다면서요. 뭘 어떻게 해요. 정이 떨어졌으면 좋아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좋아하던 애잖아. 그리고 그러면 이미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님? 근데 또 고백을 하려고 해요? 아 그러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선택장이랑 똑같은 건데 짬뽕, 짜장면 먹어야 돼. 뭐 먹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내가 짬뽕을 먹었을 때 행복한 지수 또 짜장면을 그랬을 때 못 먹었을 때 후회하는 지수가 있고 짜장면을 먹었을 때 똑같이 짜장면을 먹었을 때 행복한 지수 그리고 그때 짬뽕을 못 먹었을 때 아쉬운 지수 그치. 이거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쪽을 선택하는 거잖아. 행복 쪽이 더 높고 후회가 적은 쪽을 선택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본인이 좋아하시는 마음이 있고 정 떨어지는 마음이 있으면은 고르세요. 내가 얘를 좋아하는 부분이 큰가 싫어하는 부분이 큰가. 근데 싫어하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러면 벌써 고백할 필요가 없음. 근데 이런 질문 하신 게 마음이 좀 남아있으신 거 아닐까? 마음은 남아있는 거지. 근데 그게 짬뽕을 못 먹어서의 후회냐 짜장면 먹었을 때 행복이냐의 차이라는 거죠. 이 남자가 짜장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골라보시고 하세요. 이건 100% 잘생긴 남자야. 맞아. 근데 잘생겼을 것 같아. 집에 돈도 많을 거야. PC방 400시간 넘게 하고 1000만원 넘게 쓰잖아. PC방에 1000만원 썼대. 근데 400시간으로 1000만원이 안 되는데? 뭔가 이제 메이플 같은 걸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게임에도? 어 게임에도 현질 이런 거 돈을 좀 많이 쓰시는 거지. 아니면 뭐 그런 그 게임에 인생을 건 사람일 수도 있고. 그치. 시발 나도 돈 많고 싶다 개웃기네. 머리 오늘 못 감았어요. 술 먹고 바리바리 나오느라 충전기도 안 갖고. 친구가 제 연락만 빼고 딴 친구들 연락만 답하는데 너무 서운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데요? 자, 만약에 반 친구야 그냥 다 같이. 아까 얘기했지만 반 친구는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동등한 거지. 근데 다 동등한 그 서클에서 본인 연락만 빼고 다른 반 친구들이랑 연락을 한다. 서운할만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이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 친구 관계 어떻고 상관없어. 일단 이건 서운할만해.
근데 저가 사실 저렇게 몇 친구 연락만 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다?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으실 수도 없으실 수도 있는데 좀 조목조목 이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답이 언젠가 올 거예요 아마. 근데 좀 세게 나가면 오히려 이제 거북이가 이제 등껍질에 숨듯이 좀 지금 본인의 회피형 이유를 너무 굉장히 길게 설명하시네요. 네, 그걸 사실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저 지금 질문하신 분이 그래요, 맞아. 그래서 나는 지금 얘기 들으니까 좀 생각을 했는데 뭐 얼굴 나오실래요? 그래요. 전 지금 얘기하면서 조금 생각을 했는데 연락 안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피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내가 이렇게 느끼는데 이게 내 기분 탓이었으면 좋겠지만 뭐 혹시라도 너가 나한테 맞아 이렇게 해라. 나 서운해가 아니고 혹시 나한테 서운한 거 있니? 라고 물어봐서 이제 먼저 자세를 낮추는 거죠.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뭔가 소중한 친구라면은. 소중한 친구라면. 이렇게 해서 이제 혹시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치. 비록 이 말이 가면이라도 저도 방금 한 말이 가면이에요. 가식적이에요. 되게 거짓말인데. 씨발 왜 내 연락 씹어 이렇게 하고 싶지만. 또 글자로 보면 모르거든. 혹시 알 수 있을까? 심지어 이제 약간 화법에 약간 조금 더 진중함을 주려면은 알 수 있을까 하고 물음표를 바로 문장 다음으로 주지 말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치고 문표를 주시면 훨씬 더 그 진중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 진짜 얘가 나랑 대화하고 싶구나. 마침표도 좀 꼬박꼬박 써주고. 맞아. 온점도 이렇게 딱 중간. 혹시 이런 기분이 드는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해 난 온점. 이렇게 딱. 근데 온점은 스페이스바 하고 하면 안 돼요. 아, 그렇지. 온점은 그냥 바로 딱 찍어줘야지 이제 그 맛이 있지. 그리고 이제. 혹시 그게 뭔가 좀 서운한 게 너가 있을까봐 그런데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나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스페이스바 물음표. 그렇게 하세요. 해결 완료. 썸남이랑 연락 잘하다가 갑자기 끊기고 일주일 후에 길 가다가 만나서 제가 먼저 인사했는데 뻔히 봐놓고 무식하는 건 뭔가요? 뭐 일단 첫 번째로 그냥 확실하게 얘기 드릴게요. 까인 거예요. 두 번째, 근데 만나서 인사했는데 봐놓고 무시를 깐 게 아닐 수도 있음. 왜냐하면 저 되게 이런 상황 많았습니다. 오해를 받아요 이제. 그러니까 못 지나가다 봤는데. 만났는데 난 본 적이 없어. 근데 너 왜 그때 그랬어 이러면서 막 나중에 막 뭐 술자리나 아니면 뭐 어디서 만나가지고 이제 밥 먹는데. 근데 나는 너가 나 싫어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 생판 안 보는 사이인데 뭘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고 뭐 있어. 근데 그 만났을 때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했다. 전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했던 것만큼 그게 좀 상황이 각색이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미 그 일주일 후에 마주쳤을 때 그 이미 썸남이랑 연락이 끊긴 상태여서 좀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봤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아, 그치. 만약에 근데 이건 또 다르지. 마주쳐서 이랬는데 무식하고 지나갔다 이러면 그건 좀 인사 안 해주지 이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냥 이랬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광장을 지나간다. 뭐 서현역 광장 이런 데 가면 사람 개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흔하게 생겼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쇼미 나오고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태그를 하잖아. 근데 막 그런 태그들 있어. 막 나처럼 올백머리한 남자애들인데 쿤디 판다 닮았다고 친구들이 놀림. 막 이런 거 막 종종 있어. 아, 그래? 근데 보면 나는 좆도 안 닮았네 이 생각해. 막 자존심 상해. 그래 내가 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지. 아, 그치. 또 한편으로 제가 한 가지 썰 얘기 드리자면, 오르내림이, 오르내림 근데 자기 얘기 푸는 거 안 좋아하나? 몰라? 사실, 뭐, 또 뭐, 뭔 상관 아니야 싶은데. 그 오르내림이, 저랑 상수역 미용실에 갔어요. 이게 한 2년 반 정도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내림은 유명해져 있었고, 저는 뭐, 그냥 언더그라운드, 그냥 뭐, 베드룸 뮤지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오르내림이 이제 미용실에서 갔는데 당시에 이제 오르내림 패션이 있어요. 좀 밀던 패션이 아, 그, 그 주황색 그 약간 파마된 머리에서 선캡 이렇게 쓰고 십자 귀걸이 이렇게 한 다음에 멜빵 이런 거 메고 멜빵 바지 청 멜빵 약간 노란색이나 뭐 파란색 뭐 아예 핑크색 뭐 빨간색 이런 거 입고 다니던 시절이야. 그치 그치. 근데 진짜 화장실 갈 때 존나 불편하겠다 이 생각 많이 했는데 여튼 이제 오르내림이 머리를 하러 간 거예요. 저는 이제 오르내림 작업실 가서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났고 그래서 오르내림이랑 그렇게 해가지고 오르내림이 이제 막 머리 자르고 있어. 근데 그 보통 나한테도 이제 뭐 마실 거 드릴까요 하잖아. 그래서 오더니 저희 근데 같이 오신 친구분 양홍원 맞죠? 이러는 거야. 근데 양홍원이랑 전혀 안 닮았잖아. 그치 전혀 안 닮았지. 근데 이제 닮았다는 유사성이 홍원이도 옛날에 디키즈 할 때 그 패션을 한 적이 있음. 정말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 정도는 했을 거야. 멜빵에 선캡. 그리고 걔도 십자 귀걸이가 걔 때문에 또 유행한 적도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왠지 그것 때문에 그냥 닮았다고 하는 것 같은 거야. 그치. 마치 눈 좀 작은데 올백했다고 나 닮았다고 하는 것처럼.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아니에요 이랬죠. 근데 오르내림 모르는 것 같길래 그랬더니 오르내림이야 할 수 없잖아. 아 그치 뭐 그치. 그래서 아니에요 이랬는데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아메리카노를 다시 이렇게 내주면서 아 근데 진짜 사실 양호원 맞죠 이러는 거 한 번 더 그래가지고 아 아니라니까요 이랬던 기억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는 눈이 좀 그럴 수 있어. 그 썸남이 그 전 썸남이 당신이 조금 흔하게 생겼는데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인가 보다 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아 썰 재밌게 풀었다. 걔 이거 좀 세다. 윤희야 너 이거 보고 보느라 연락 안 볼 거 아니까 이거 선택되면 보고 얼른 자자. 2시야 벌써. 세특 빨리 써. 세특이 뭐야? 여러분 세특이 뭐죠? 세종특별시? 미안합니다. 세특이 뭘까? 세특이 뭐죠? 아 이래서 학교를 다녔어야 돼. 진짜 모르겠네. 오 이거 또 오하이 래빗이 너무 토크 분량이 없기 때문에 오하이오 레비님은 곰방화도 아니고 사요나라도 아니고 오하이오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 토끼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근데 사실 오하이오가 그 일본어 오하이오가 아니고 미국 주의 아 오하이오인데 예 네. 켄터키 치킨 그쵸 그런 느낌으로 그쵸. 근데 별 뜻 없어요. 뭐 이름에 뭐 중국 판다 뭐 그쵸, 뭐 켄터키 그, 치킨 그 오르내림이 말한 건 뭐 충청도 다람쥐 아, 그쵸. 이런 느낌의 이제 송리산 뭐 청설모 송리산 청설모 이런 느낌의 이제 오하이오 래빗이다. 그럼 그 오하이오 주를 선택한 이유는? 아 그때 제가 2015년 경이었을 거예요. 16년인가? 래빗에 꽂힌 거임. 네. 아 이거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래빗에 넣어야겠다. 당시 이제 혁오의 오하이오를 많이 듣고 있었음 노래를. 이제 오하이오? 오하이오 래빗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첫 했죠. 그렇게. 그렇다면 뭐 그때 당시에 혁오의 오하이오를 듣고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쿤디 판다의 뿌리를 듣고 있었으면 네, 뿌리 래빗. 뿌리 래빗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프랭크 오션의 블론드 앨범 듣고 있으면 블론드 래빗이 되는 거고. 블론드 래빗 좀 네. 괜찮은데? 블론드 래빗 괜찮네요. 그게 더 괜찮네. 네.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오하이오 래빗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빠 제가 좋아하던 첫사랑이 저한테 모질게 굴고 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데 그래도 좋아요 어떡해요 지금 막 좋아하는 것 까진 아닌데 뭐 그런 건가. 그래도 좋아하죠. 그러면 충분히 좋아하세요. 충분히 좋아하시고 누구 왔다. 충분히 좋아하시면은 열어 충분히 좋아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충분히 좋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계속 당신한테 모질게 굴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정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확 떨어져. 그러니까 여기 아 그래도 난 좋아하는데 이러다가 아 씨발 새끼 이렇게 돼요. 아, 내가 치사고 들어서. 왜냐하면 사람이 이타
배려 이런 게 사실은 결국에는 그 아래는 자기도 어쨌든 간에 그걸 함으로써 좋은 게 있는데 그치. 그게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말은 그게 뭐 물질적인 보상이든 심리적인 보람이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준다? 어느 순간에 파업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모든 게 그래요. 당뇨도 똑같잖아요. 인슐린이 당 분해를 하다가 아씨, 너무 많네. 포기. 그래서 당뇨 생기는 거고 뭐 몸에 대상포진 왜 생겨요? 피로가 누적돼 생기는 거예요. 그쵸. 피로가 생기는 순간까지 좋아하세요. 사실 그러고 저는 무조건 그 전에 포기하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전에 포기하면 미련 생깁니다. 해결이 안 돼가지고 미련이 생겨요. 아 그래도 걔 참 잘생기고 예쁘고 아 걔 참 뭐 어쩌고 저쩌고 했고 좀 말투가 싸가지 없었지만 이 정도로 기억하는데 차라리 그냥 싸가지 없는 부분을 더 볼 때까지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모르잖아. 그렇게 좋아하다가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네? 그쵸? 해결해 드렸습니다. 말을 잘하네. 둘이 안 친하죠라는 게 있는데 안 친해요. 정답이에요. 그런가?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이 저 막 와이어랩이 집에서 막 한 일주일 살면서 막 요리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같이 막 같은 침대에서 자고. 그치. 근데 게임도 하고. 그치. 그 캐치마인드랑 크레이지 아케이드 했지. 고양이 왜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군디판다님, 김도현님 인스타에 좋아요 자주 누르시는 김도현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가 읽고 싶을 때만 읽고 일부러 안 읽지 파는 친구는 걸러야 할까요? 뭐 거른다 만다는 사실 본인 마음인 것 같고 이거는. 근데 뭐 일부러 안 읽지 파는 친구는 속상하겠죠.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전이랑 그냥 뭐 그래도 뭐 그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아니면 아닌 거고. 저도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제 주위에.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만나려면 만나고 하는 거지. 끝났어? 어? 끝났어? 어. Everybody 뭐야, 우리 이제 know. 이제 끄자 이거. 어? 끄자. 그럴까? 이제 했으면은 녹음해야 되니까. 맞춰봐야 되니까. 예, yeah, 여러분 여기까지 하시죠. 나중에 키겠습니다. 나중에 킬게요. 나중에 킬게요. 네. 내가 집에 와서 또 킬 수도 있지 뭐. 나 심심하거든. 안녕. 우리 녹음 좀 하러 갈게요. 녹음함.